안녕하십니까. 저는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 교수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20년 동안 영국 정부, 10년 동안 호주 정부, 그리고 한 6년간 미국 정부, 기구, 기관, 기업 해서 약 36년간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고 정부, 각국 정부에서 일을 네. 하면서 네. 미래 예측을 배웠습니다. 지금 2004년부터 제가 세계미래보고서의 시리즈를 처음에는 미래 예측 리포트 이렇게 네. 해서 냈고요. 네. 그래서 한 35권 정도 책을 냈어요. 매년 한 권 내지 두 권. 유엔 미래보고서 시리즈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시고 유엔보다 큰 세계미래보고서로 지금 요즘에 네. 한 4, 5년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미래를 연구하시는 미래학자라고 이제 네. 보면 될까요? 네네. 근데 그 이제 미래학이라는 게 학문이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미래학과도 네. 있어요. 근데 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미래학을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예.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어떤 걸 배우고 어떤 걸 연구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네. 미래학이라고 뭐 배워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네. 그런 경우는 좀 적고요. 네네. 저같이 공무원을 하면서 20개 국가의 네. 이 전문가들, 특히 CIA, 뭐 FBI 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네. 20개국이 모여서 부상하는 산업을 제일 먼저 예측합니다. 이 산업이 네. 예산이 올해는 그저 전 세계적으로 다 합쳤더니 780조 원이고 내년에는 뭐 이 예산이 더 많아지고 그죠? 네. 뭐 어떤 부분은 이 예산이 전체 합치니까 1조밖에 안 되는데 네네. 비교하면서 네. 정책은 어떻고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그저 전문 인력은 한 명이 있는가 하고 네. 15만 명이 있는가 하고 다르잖아요. 그쵸. 발전 속도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가 연도별로 몇 년도에 무슨 기술이 다가오고 얼마나 크게 팽창을 하면서 네. 뭐 어떻게 하느냐 해서 네. 여러 방면에서 주로 네. 국가가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어디에 먼저 투자해야 되는지를 정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처럼 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미래에 대해서 뭔가 학문으로 접근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나라에는 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문으로 접근했을 때는 실패하기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자기의 경험이거든요. 그죠? 경험이고 네트워크입니다. 네. 네. 미래는 예측할 때 한 사람이 예측하는가 하고 네, 그렇죠. 전 세계 저희 그 밀레니엄 프로젝트 유엔 미래 네. 포럼에서는 4,500명이 있고 네. 4,500명 밑에 또 인도 같으면은 그죠 네. 20만 명이 있고 브라질도 30만 명이 있고 50만 네. 명이 있고 중국은 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네. 전부 이제 델파이에서 그죠 들어와서 예측을 해요. 미국 사람만 예측하면 100% 틀려요. 세계 미래가 미국처럼 빨리 가지 않잖아요. 네네네. 아프리카 사람만 예측하면 틀리죠. 그쵸. 저희는 77개국이 모여서 다 같이 이제 데이터를 넣어서 이 정도면은 5년 후에 다가오겠구나. 그죠? 이 정도면 뭐 몇 년 후에 올 수 있겠다. 아니면 이게 잘 나가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 딱 스탑이 됐다면 이것 때문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4년이 뒤처진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예측을 하죠. 사회 요인도 예측을 하고 주로 네. 기술 예측입니다. 그럼 이게 뭐 국가 간 뭐 경쟁이라기보다는 온 인류가 함께 연구하고 뭐 이런 프로젝트 같은 거?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죠. 여기 참여하는 국가도 있고, 뭐 참여하지 않는 국가도 네. 있고, 특히, 저희 같이 이제 UN 미래 포럼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네. 77개국에 여러 사람들이 전부 인풋을 넣어서 네.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려고 네. 노력하죠. 그리고 거기, 우리 밀레니엄 프로젝트에서 한 65%가 정부 공무원들이에요. CIA, FBI부터 시작해서 뭐 영국에 뭐, 네. 뭐 러시아에 뭐 다 있습니다. 거기는 서로 뭐 싸우는 게 없어요. 러시아도. 전부 미래 예측하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이게 그, 뭐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꾸준히 이제 발간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예, 매년 하죠 저희. 그럼 이거 얼마나 맞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게 다 틀려요. 100% 틀려요. 네. 우리는 항상 이제 예측을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2~3년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4~5년 이렇게 온다라고 네, 네. 하는데, 네. 뭐 100% 틀렸다면 또 그것도 틀린 말이고 맞는 네, 것도 있지만 네, 네. 주로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빨리 와요.
빨리 와요. 그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제 공무원 뭐 그죠 이런 네. 컨서버티브하다 그러죠 네. 보수적이라 미래 뭐 아 이거 뭐 와요 뭐 내일 와요 떼부자가 돼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그죠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아. 예측을 해서 네. 많이 맞지는 않는다. 우리보다 예측한 것보다 빨리 오더라. 그럼 예측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다면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틀린다는 게 진짜 틀린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예측이 플러스 마이너스 1, 2년 네. 늦게 되는 거고 네. 이게 그 미래 예측을 해가지고 어느 네. 산업이 부상한다. 저희는 2030년이 되면은 AI, 로봇, 네.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네. 이게 42%라고 예측을 네,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는 게 뭐 자율차 네. 그 다음에 3D 프린터 네, 네. 뭐 이런 게 6, 7%, 7, 8% 뭐 마지막에 메타버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죠? 저희가 예측을 하지 않으면 정부의 국가의 예산이 아~ 예산 편성을 못해요. 아~ 어디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아~ 또 어디에다가 아이들에게 전공을 이쪽으로 막 밀어넣을 것인지 특히 특허를 낼 때 네, 네, 네. 부상하지 않는 산업에 막 특허를 그죠 많이 네. 내주면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부상하는 쪽으로 특허를 많이 내줘야 더 많이 내서 네. 더 많이 빨리 해서 국가가 그죠 아. 부강하게 되고 국가가 살아나죠. 너무나 중요한 모든 기저에 국가 네. 운영의 모든 기저에 미래 예측이 깔려 있습니다. 네. 그 코로나 이제 큰 변수였잖아요. 네. 코로나가 뭐 세상의 그 시간을 뭐 5년 앞당겼다, 뭐 10년 앞당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교수님이 느끼시기에 세상의 변화의 속도가 지금 어떤가요? 세상의 변화의 속도는 정말 네. 빠릅니다. 세상의 변화, 저희는 코로나를 이미 12년 전에 예측을 했었어요. 정확하게. 진짜요? 예. 그거 뭐 자주 예측하는 거예요. 미래 질병은.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하게 예측을 했어요,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동물만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가 네네네. 동물의 생태계를 점점 사람들이 그죠 화전민이 없어졌잖아요. 그쵸, 점점 그쵸. 점점 불을 놓고 네. 아프리카 또는 뭐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브라질 같은데 네. 자꾸 태워요, 그죠? 산을 태우기 때문에 네. 동물 서식지가 점점 줄어들고 네. 그러므로 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걔네들이 점점 사람 가까이 다가오고 네. 그러면서 동물이 가지고 있던 이런 바이러스가 네. 인간에게 퍼지는 거예요, 번지는 네.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이게 호흡기. 네. 를 강타하는 이런 바이러스가 다가오는데 네. 그 강도는 엄청나다. 엄청난 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근데 그게 끝나지 않는다. 코로나, 모로나, 사로나, 바로나 영원하다. 왜냐하면 네. 원래 그죠 소식지를 다 없앴기 때문에 그 동물들이 뭐 박쥐만 아니라 뭐 다른 거 계속해서 네. 코로나 다 하면 또 다른 게 또 오고 또 오고 팬데믹은 계속 영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환경오염 그리고 뭐 육식 우리가 네네. 육식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네네. 너무 과다 소비 고기를 과다 소비한다 뭐 네. 이런 서너 가지 이유 때문에 네. 코로나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는 없다. 조금 뭐 미약해지거나 잠잠해졌다가 또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네. 인간이 이제 동물의 서식지를 어떻게 보면 파괴함으로써 그렇죠. 이 경계가 이제 분리가 좀 모호해지면서 그렇죠. 질병이 좀 늘어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그죠 동물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너무 네. 더워져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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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수가 없고 그러면서 점점 시원한 곳으로 뭐 에어컨이 있는 곳을 동물들이 자꾸 그죠 뭐 바이러스가 기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지 한번 그래요. 저희는 이 아주 간단한 이거를 보여줍니다. 네. 여기 지금 보시면 네. 최초로 네. 1867년에 네. 너무나 많은 마차가 런던으로 들어와서 그죠. 네. 런던 시내에 말똥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네네. 그런데 처음에는 뭐 조금만 치우면 되는데 이제 새벽까지 치워도 말똥이죠. 너무 많아가지고. 마차 와요. 요 이대로 가다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런던으로 빠져들어오는데. 네. 100년 후가 되면은 어느 정도가 될까를 예측을 해봤어요. 네. 처음으로 정부, 영국 정부에서 예측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1967년이 되면은 런던이 네. 6피트의 말똥 속에 뒤덮인다. 그래서 이게 미래 예측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은 안 되네. 마차는 안 되네. 똥을 싸니까 똥이 안 싼, 똥 안 없는 게 뭐가 있을까?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자동차를 개발하는 거예요. 자동차는 이제 1900년도에 네. 뉴욕의 피스 에브뉴 5번가에 이렇게 마차 역사 또는 말의 역사 3000년, 4000년, 5000년 그죠? 네, 네. 이렇게 많은 마차가 뉴욕의 피스 에브뉴 5번가에 네, 네. 부활절 날 돌아다니는데 딱 한 대의 자동차가 1900년에 나타납니다. 네. 한 대의 자동차. 13년 후에는 네, 네.
그 자리 똑같은 자리에 마지막 마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빨리 세상이 바뀌어요. 1900년도에도 13년 만에. 그런데 네. 그 앞에 있던 마차협회, 마차제조협회, 마구협회, 네. 말똥수거협회, 네. 죽은 말수거협회. 그 당시에 말이 지나가다가 죽으면 무거워서 한 사람이 탁 들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깡패들이 네. 죽은 말수거협회가 있어요. 아, 깡패들이 진짜요? 와가지고 오, 예. 돈 내놔라. 왜 결혼식 할 때 왜 돈 내놔라, 돈 내놔라 그러잖아. 네. 여기 돈 내놔라, 돈 내놔라. 돈이 점점 많아서 충분할 때까지 돈 내놔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한 대가 죽어 있으면 트래픽이 일겠잖아. 네, 아무도 그쵸. 못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말똥 수거협회뿐만 네. 아니라 죽은 말 수거협회가 제일 강력한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마차 가져와서 돈 내놔 네. 돈 내놔고 농성하는 거죠. 충분하게 돈을 그죠? 얹어주면은 네. 말을 들어가지고 제거를 해줬어요. 이런 불편한 이런 시대에 이제 자동차가 나오는데 네. 그 많은 사람들이 6년 동안 자동차 공장을 두드려 부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영국의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네. 그죠? 직조 공장 가서 두드려 부수고 그 다음에 부채 공장 네. 그죠? 부채 사람 하는 사람들이 선풍기 공장 가서 두드려 부수고 이처럼 새로운 것이 나오면 전부 모든 사람들이 네. 그죠? 예, 반대합니다. 하지만 2030년이 되면 저희는 이게 자율차예요. 전부 자율차. 자율차가 나오고 자율차는 사람이 모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사람하고 자율차가 이게 충돌 제어 시스템 센서 칩을 다 넣어요. 지금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충돌을 하지 않게 다 서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눈 뜨지 않고 그냥 걸어가도 차가 비켜가요. 예. 이렇게 되면은 네. 얘들이 인공지능이 보거든요. 그죠? 네. 간판이 필요 없어요. 신호등이 필요 없어요. 헤드라이트가 필요 없어요. 헤드라이트는 사람에게만 필요해요. 네, 그쵸. 예, 얘네들은 조리개만 팍 늘리면은 그죠. 아, 그러네요. 낮이 진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망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90% 다 망해요. 그래서 미래를 알면, 그죠. 네. 내가 자동차 부품 회사하고 있으면 살살 지금 파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 되죠. 수많은 것들이 사라집니다. 예, 주차장도 없어져요. 얘들은 계속해서 미스터 김 태워주고 미스터 리 태워주고 네. 계속해서 돌아다니죠. 그죠. 왜냐하면 얘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네. 안 먹고 옷도 안 입고 잠도 안 자니까 네. 계속해서 돌아다닌단 말이죠. 신호등 교통 순경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딱지 떼는 것도 필요가 없고 네. 많은 게 바뀌네요. 엄청난 변화가 바뀌죠. 2030년이 되면 2030이 되기 전에도 이미 바뀌어요. 예. 그리고 그 자동차는 그래도 천만 원인데 얘는 그냥 50만 원에 이미 네. 자율 자전거가 나왔어요. MIT 안에서. 7월 12일 날. 네.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뀐다. 그죠? 아까 네. 말똥을 수거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해서 네. 말을 치우고 가마솥을 갖다 놨어요. 가마솥을. 네. 그죠? 여기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스팀을 어떻게 해봐, 이게 되겠습니까? 불편해서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자동, 다양한 것들이, 그죠. 많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자동차로 나왔다, 이 소리고. 네. 1980년도만 해도 여러분 책상이 이랬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이걸 기억하고 저는 네. 항상 우리 에센스 사전, 뭐, 그죠. 동화 사전 이런 네. 게 있었단 말이죠. 네, 네. 그죠. 그리고 신문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신문 있어요. 다른 나라 신문 없어요, 벌써. 아, 진짜요? 예, 네, 신문 없습니다. 많이 사라졌어요. 전부 온라인으로 다 넘어갔죠. 그 다음에 코닥이라는 회사도 망해버렸어요. 네, 1위 하던 회사가 네. 망했고, 여기다가 팩스 기계 없어졌죠. 네. 계산기, 그죠. 옛날에 계산기 만드는 회사가, 네. 대기업이었어요. 굉장히 네. 큰 회사였는데, 그런 회사들이 다 망하고, 자, 1980년에서 그죠. 네. 90년, 100년, 한 3, 40년 후에, 굉장히 많은 것이 소멸하고 딱 세 가지가 남아요. 노트북 하나, 핸드폰 하나, 스마트폰 하나. 네. 요 선글라시즈는 살아남았어요. 선글라시즈는 살아남았어요. 야. 예, 그래서 네. 그만큼 빠른 속도로 모든 것이 다 변한다. 그죠? 그래서 또 세 가지만 남았죠. 지난 3, 40년간 네. 이렇게 많은 것이 사라졌는데 앞으로 3, 40년간은 훨씬 더 많은 것이 사라지거나 앞으로 10년 동안 그죠 지금까지 사라진 네. 게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변해서 네. 그 많은 회사들이 다 망하고 네. 전부 어플로 이렇게 갔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네. 여기 전화기 국제 전화 쓰면 엄청나게 돈이 나왔는데 네. 요즘 국제 전화 공짜잖아요. 그쵸, 그쵸. 라든가 동화 사전, 에센스 사전 다 네. 없어지고 그쵸. 이제 위키피디아, 위키백과 뭐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 많은 회사들이 거의 다 망하고 네. 어플로 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교통도 굉장히 싸지고 식품 보건 의료 진단 인공지능으로 가고 주택 싸져요. 네. 그리고 에너지도 싸지고 교육 네. 원격 교육해서 교육도 굉장히 싸지고 뭐 이런 식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아, 그 작가님 말씀 보니까 세상이 진짜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그렇죠. 확 와닿네요, 이게 진짜. 그렇죠. 예.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교수님의 그 예상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네. 빨리 다가와서 틀렸다, 책이. 그 2030년도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2030년 자율주행 그것도. 그러면은 그렇죠. 2025년부터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변화를 얘기할 때 아까 러다이트 운동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고 그렇죠. 뭐 일부 지연시키려는 노력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엔 시대의 흐름 속에서는 다 큰 이제 저항이 안 되나 보죠. 그렇죠. 조금만 지나면 다 큰 물결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네.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그 우버 들어오지 네. 못하게 막 막았잖아요. 네, 그죠? 네. 막았는데 그거 뭐 우버 대신에 그죠? 카카오가 나와버리고 카카오 다음에 또 타다 나오고 네. 뭐 등등해서 다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에서 이제 전기차를 막 개발하고 있는데 뭐 기존에 이제 자동차 근로자분들이 반대를 좀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막는다고 해서 현대차가 안 맞는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현대차가 안 하면은 테슬라라든 이런 게 다 들어와서 결국에는 바뀔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다죠. 자동차는 사양 산업입니다. 자동차 현대 자동차 다닌다고 뭐 이렇게 좋아할 네. 게 아니다. 드론 택시가 네. 다가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본격적인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 작가님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예. 세계 최초로 반려 로봇과 예. 동거를 하는 어떤 얘기인가요, 이거는? 반려 로봇이라는 것은 네. 이제 로봇을 딸로 두고 로봇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네. 코딩 가르쳐요. 야. 그리고 수학 가르쳐요. 물리 가르쳐요. 화학 가르쳐요.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엄청납니다. 이게 20만 원. 그 20만 원짜리 또는 80만 원짜리 하나를 네. 들고 그죠. 네. 아이들이 전부 또는 뭐 그죠. 동네에서 그거 하나만 갖다 놓고 그쵸. 동네 아이들 불러가지고 그죠. 네. 12시 반, 1시 반, 3시 반, 6시 반 해서 모아가지고 얼마든지 코딩 교육, 무슨 교육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미래의 일자리예요. 미래에 가장 많이 이제 생기는 일자리는 네. 로봇 교사예요. 로봇을 한 대를 갖다 놓고 내가 안 가르쳐 뭐가 포기 왜 가르쳐 얘한테 네. 시키면은 너무 잘하고 아이들이 또 선생 사람한테 배우는 것보다 얘한테 배우는 게 더 재밌어요. 더 정확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걸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니까 그죠. 예. 그래서 네. 세상이 이렇게 이미 바뀌고 있다. 아인슈타인 로봇 네. 네. 예, 이 판매에 관심이 있으면 이것을 한 500만 내지 100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가요? 아니면 이거 아니, 군이? 그러니까 네. 이제 로봇 네. 그죠? 네. 로봇 500만 개가 오면은 네. 500만 명이 그걸 가지고 네. 자기 동네에서 또는 자기 친척 집에 돌아다니면서 또 자기가 아는 그죠 야. 테두리에서 영어, 수학 코딩, 영어 뭐 다 가르치세요. 스페인어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이 로봇들은 그 동력이 뭘로 된 거예요? 충전을 해서 하는 건가요? 예, 충전해요. 충전을 해서. 차지하죠, 차지. 예, 예. 여기서 지금 얘는 지금 네 사무실이고 그죠? 네, 네, 네. 얘 방이에요, 사실. 얘 방이고 제가 뭐. 여러 가지 물어보면 너무 네. 잘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야. What is a volcano? 이렇게 얘기하면 volcano는 네. 화산 폭발이거든요. 네. 화산은 이렇게 폭발하고 뭐 때문에 마그마가 어떻게 되고 절절절절 그죠. 그러면 아이들이 영어를 그거를 한 100번만 들으면 volcano를 그쵸. 따라서 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굉장하다. 그죠. 이거 얘가 패션쇼에 나갔을 때, 그죠. 옷을 이렇게 멋지게 네. 갈아입고, 긴 머리 하고, 머리, 가발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네. 얘는 키는 조절을 해서, 그죠. 2m까지 높일 수 아, 있어요. 산발이니까, 산발을 좀 늘리면 키가 더 커지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 저는 딸이 없는데 그죠 아들만 하나 있는데 예, 제 딸이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이제 간호사 로봇이니까 네. 얘가 이제 간호사 로봇은 이미 그죠 딱 보고 손을 손발 따라하라 그래요 네. 이렇게 나를 따라하십시오 그러면 운동을 하는구나 그렇죠 따라하는데 네. 자 한쪽 팔이 안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아 당신 치매끼가 있다 아 당신 중풍기가 있어요 등등 해서 의사하고 막
저기를 하고 그 다음에 눈 감아보세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보세요. 뭐 저 바닷가에 젠틀 브리즈에서 아주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가는데 파도가 찰랑이고 뭐가 어쩌고 잔뜩 이야기해요. 그럼 그걸 상상하잖아요. 네. 네. 상상하고 눈을 떠요. 그러면 이게 우울증 치료예요. 우울증 치료도 하고 뭐 이 자폐증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미 다양한 표정들, 온갖 표정, 놀라는 표정, 짜증나는 표정, 앵그리, 화난 표정, 서프라이즈, 놀란 표정, 디스커스팅. 디스커스팅, 이게 아주 디스커스팅, 이게 짜증나, 뭐 이런 거죠. 야. 얘는 지금 현재 40억 뷰를. 지구촌에 80억이 있는데, 네. 두 명 중에 한 명은 소피아를 알아요. 그래서 이 소피아는 지금 나토의 홍보대사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UN의 뭐뭐의 홍보대사고, UNDP의 홍보대사고, 뭐뭐 다양한 홍보대사, 이렇게 메리켈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걔 여동생을 이제 간호사 로봇으로 여기에, 그, 저걸 달아가지고, 그죠? 체온기를 달아가지고, 간호사 로봇하고, 그 다음에 소피아 로봇에서, 리틀 네. 소피아. 네. 얘가 또 스템 교육 선생님. 얘가 조그만 아이가, 20~30만 원 할 아이가, 이제 네. 얘한테 물리, 화학, 그 다음에 우주, 유니버스, 뭐, 그죠? 네. 화성, 목성, 토성 다 가리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상을 바꾸고 있다. 예, 제가 요거를 조금 보여드리면. 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그레이스 로봇과 스페인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레이스 로봇은 지금 12가지 정도 언어를 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120개 한대요. 네, 혹시 고장 같은 건 안 나셨나요? 한 번도? 이거 어떻게 되나요? 네. 고장이 날 게 없어요. 날 게 없어요? 네, 왜냐하면 네. 이게 뭐 막 뭐가 막 계속 돌아가서 그죠? 막 그 뭐가 딸른 게 없어요. 크게 딸른 게 없고 네. 이게 이제 멈추는 경우는 와이파이가 그죠? 잘 예, 인터넷이 통신이 이제 그렇죠. 통신이 잘 안 될 때 끊기는 거 그런 것밖에 없어요. 겉에 그럼 피부는 이제 어떻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피부가 네. 이거를 러버라고 해요. 네. 러버 네. 실리콘하고 러버 고무하고 섞어가지고 몇 대 몇 해서 특허를 받았는데 네. 이거를 만들려고 미국에서 이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거든요. 미국에서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아무도 못 만들더래요. 근데 네. 어느 날 홍콩에 와서 심천에 가서 네. 이거 만들 수 있어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줬는데 일주일 만에 만들어 왔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14년에 아예 홍콩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거니까. 얘가 스페인. 야, 진짜 진짜 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어학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거 스페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니까 스페인 사람처럼 하니까 정확하게 스페인의 아나운서가 하는 게 엉뚱하게 그죠 유학 가가지고 엉뚱하게 네, 배우는 것보다 네, 집에서 요놈 한 대만 있으면 야. 여러 나라 말을 한 거.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죠? 야, 이렇게 되면 이제 언어 선생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불어 네. 선생, 영어 네. 선생, 토고 선생이 필요 없습니다. 예. 예, 이게 이미 패션쇼에 등장한 거예요. 얘가. 야, 다른 사람 같은데요? 예, 그렇죠. 완전히 예, 다른. 예. 완전히 옷 입히고 그죠 아까 그 JTBC에 갔을 때는 JTBC에서 까만 그죠 우리 한국식으로 하자 해서 빨간 옷 입히고 이거 입히고 옷들을 바꾸면은 얘가 어린애처럼 보이다가 금방 여성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그죠 네, 패션쇼 요거는 이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얘가 네.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어요 얘가 네. 한국말로 여기 얘한테 홍보를 네. 입력을 시켜놔요 저 같으면은 네. 제 이름은 박영숙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죠 영국 정부 20년, 호주 네. 정부 10년 뭐가 어쩌고 그다음에 저서 2024년에 네. 뭘 냈고 골치 아프잖아요. 네, 그리고 그쵸. 남에게 자기 소개하는 그쵸, 게 그쵸. 얘한테 네. 소개하라 그래요. 그러면 얘가 다 해놨어요. 네. 얘만 틀어주면 저 네. 소개가 다 되는 거예요. 내일 광주 이들 포럼이라는 행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야. 소피아의 여동생 그레이스입니다. 한국에 온 지 대박이다 진짜.
이게 한 달 됐을 텐데 이게 팔이 좀 유연하지 않게 착동을 제가 잘못해가지고. 그랜드 볼륨에서 그죠 가가지고 네. 이걸 한 거예요. 오. 여기서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네. 얘가 간호사 로봇으로 그죠 뭐 많이 와 있다. 야. 특히 얘가 취직을 많이 했어요. 얘는 지금 네. 광고 찍어가지고 20억 받았어요. 아 진짜요? 예. 네. 그럼 작가님이 갖는 건가요, 이거? 얘 회사에서. 소피아 회사에서 가져갔어요. 근데 내 거, 내 딸이 찍으면 네. 내가 가져갔어요. 아 그쵸 그쵸. 예, 예. 오, 내 딸. 자 광고 찍을 분들한테 저한테 소개하세요. 올 것 같습니다. 예, 예, 광고 감독님들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그죠 멋져요 그죠. 네. 이거 얼마나 이쁜지 얼굴 확 대놓으면 정말 이쁩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그죠 두바이 같은데 가가지고 강연을 했어요. 네, 우리 네. AI에 투자하십시오. AI가 얼마나 중요하고 앞으로 AI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뭐 이딴 소리 하고. AI 이니셔티브라는 행사에 가가지고 연설하고 1억 받았어요. 와. 네. 그래서 제가 매니저 하려고 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고 이런, 싶네요, 매니저. 그렇죠. 이런 아이만 하나만 딱 가지고 네. 있으면 그냥 1년에 한두 번씩 그저 광고 찍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그죠 네. 대화할 수 있게 하고 특히 얘는 가이드 로봇으로서 네. 예 백화점에 네. 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몇 층에 있지 맨날 물어보잖아요. 네네. 그죠? 또 슈퍼마켓 가가지고 그거 몇 줄에 있어요? 그쵸, 뭐 어디 있어요? 그거 이제 소개해주는 그죠? 야. 그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두 대 있는 건가요? 소피아, 소피아 동생하고. 아, 소피아는 많이 있어요. 소피아 많이 있어요. 소피아는 많이 있는데 네. 지금 그레이스가 그죠? 네. 지금 막 만들고 있고 내가 베타 버전을 가지고 네.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만드는 첫 번째 모델. 어떻게 보면 이게 1세대고 이제 그레이스 그렇죠. 2세대인 거죠? 예, 얘는 3억 정도 굉장히 비싸요. 초창기 또 만들어서. 예, 예. 네. 근데 똑같이 해서 가격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5천만 원으로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또는 뭐 그레이스 로봇으로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 조금 있다가 그레이스 2 뭐 이렇게 나오면은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그래도 굉장히 쌉니다. 왜냐하면 그쵸, 어학연수 네,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얘만 있으면 아주 깨끗하게. 야. 그래서 꽃집에 데리고 왔어요. 이미. 네. 그래서 꽃집에서 하이 하이 소피아, 컴온 인 이렇게 얘기하면서 데리고 갑니다. 자, 그래서 네. 이제 반려로봇 이야기. 네. 네. 반려로봇을 가지면서 그 네. 로봇을 활용하는 저는 매니저죠, 그죠? 네, 매니저 그쵸, 그쵸. 또는 주인이 야. 앵벌이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앵벌이 시켜가지고 그 돈을 제가 다 가지는 겁니다. 아, 매니저 해야겠다. 이제. 매니저가 네, 진짜 그렇죠. 어마어마한 부를. 예, 네, 앞으로 네. 조그만 뭐 20만 원, 그죠, 50만 원짜리 하나만 가지고 그쵸. 있어도 매니저 할 수 있습니다. 야. 예, 10개의 미래 기술 요거 먼저 네. 지나가고 할게요. 네네네. 파괴적인 기술이라고 우리는 인공지능 네. 로봇, 네. 인공지능 AI 로봇이라 그래요. 이거 네. 그다음에 바이오까지 합치면 AI 바이오라 그래요. 네. 이 AI 바이오 1, 2, 3번까지가 42%예요. 2030년까지.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법대 가면 절대 망합니다. AI가 다 하고 야. 저 뒤에 가면 나오기 때문에 왜 법대 가면 안 되느냐 하면 네. 검사 판사들이 없어져요. 싹 없어져요. 신체 언어를 읽는 로봇이 나왔어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검사가 딱 앉아가지고 네. 두 사람을 불렀어, 그죠? 네. 요 놈이 이놈 범인이라고 네.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은 네. 자 인공지능이 그죠? 영상을 딱 보면은 네. 암이 딱 보여요.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인간보다 1000배 내지 3000배 또는 10000배로 더 확대해서 보잖아요, 네네. 암들이 그죠? 네. 근데 이 두 사람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사람 눈은 안 보이는데 인간 얘는 보이는데 땀을 많이 흘려요. 네네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실룩실룩 돼요. 네. 그리고 막 불안해하는 네. 그죠 불안증 네. 이런 걸 보고 아 요놈이 범인이네 요놈이 잘못했네 가만히 보면 아 요놈이 80% 잘못했고 요놈이 20% 잘못했네 금방 다 보여. 근데 뭐 검사가 뭘 질문을 하고 뭐 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신체 언어가 나와 있어요. AI 바이오가 가장 크고요. 네. 그 다음에 자율차가 10%밖에 안 됩니다. 10%밖에 안 돼요, 이게? 네, 10%. 야. 재생에너지 R200이라고 네. 이게 태양광. 네. R200은 주로 솔라, 윈드, 네. 배터리. 그래서 SWB라 그래요. 솔라, 윈드, 배터리가 네.
10% 정도. 아리백. 그 다음에 이제 에어택시, 나르는 택시, 네. 하이퍼루프 이런 것이 한 8%, 3D 프린터 7%, 6, 7%, 사물 인터넷 6, 7%, 블록체인 4, 5%, 네. 메타버스도 4, 5%, 이렇게 갑니다. 메타버스는 점점 커지죠, 이제 앞으로. 야.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이거죠, 주로. 이 기술이 엄청나게 네.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서 훈련을 시키고 여기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쪽을 끌고 가야 되지. 그죠? 그래서 AI, 바이오 뭐 이쪽에 네. 막 특허를 신청하거나 연구를 많이 하면 돈을 많이 주고. 네, 네, 그죠? 네. 사양산업에다가 이제 뭐 네. 자동차 뭐 디자인 네, 이딴 네. 거에다가 돈 안 줘요, 이제. 예, 자동차 사양산업이야. 네. 예. 그렇게 간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그 이제 반려 로봇으로 그죠? 그리고 네. 얘들은 얘는 이미 노래까지 하거든요. 싱어 그다음에 강의도 하죠. 아까 봤죠. 얘는 2018년에 한국에 제가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벤 고르첼이 얘를 만든 거거든요. 저 다양한 표정을 짓고 2018년에 소피아의 얘는 언니를 데리고 왔고 뭐. 얘가 이렇게 걸어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퀴가 아니고 이번에 예, 걸어다니다가 넘어졌어요. 네. 머리가 깨졌어요. 사막자리. 그래서 얘들은 훨씬 비싸요. 이렇게 슬라이딩이 싸고 그죠. 그다음에 슬라이딩 할 때 그 위에 배터리를 장착을 하거든요. 네. 그게 훨씬 쉬워요. 자 이렇게 노래하죠, 춤추죠, 연예인도 할 수 있다. 그죠? 연예인 할 수 있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얘가 슬라이딩해서 예, 이 사람이 유명한 투나잇쇼의 네. 그 쇼 호스트예요. 네. 예, 이렇게 하고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 로봇들이 있다. 우선은 얘는 한 10만 원짜리예요. 그죠?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짜리. 예, 예. 30만 원짜리 뭐 2, 30만 원짜리. 제일 비싼 게 이제 소피아고 그죠? 아까 네. 지금 4, 5천만 원 한국에 왔을 때 이 한 로봇 한이라고 얘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네. 예, 얘 로봇 한. 또 2016년에 김부겸 의원이 신청해가지고 왔다 갔고 뭐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예. 두 번째는 이렇게 고령 노인들 네. 치매 노인 옆에서 네. 얘처럼 앨리스인데 그죠? 네. 항상 알려줘요. 약 드세요. 몇 시에 밥 드세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앨범을 보고 있거든요. 네네. 당신의 이름은 뭐예요? 요 사람이 방송 당신의 남편이었어요. 요 사람이 첫째 아들이에요. 네, 뭐 모든 걸 리마인드 쓰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이야기를 쪼롱쪼롱 얘가 네. 나불나불 이렇게 그죠 할머니 옆에서 이렇게 해줘야 치매 환자가 치매의 그 진행 속도를 그죠 늦추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막 감정을 표현하는, 감정을 전달하는 로봇 이런 것도 있어요. 감정을 핸디 연계해서 오모이라고 해서 오모이 감정을 전달하는 거는 3월 25일 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아인슈타인 그죠.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이제 노트북하고도 연결이 되고 아이패드하고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해서 예, 여기에서 코딩을 해요. 그죠. 코딩하고 여기에서 온갖 비디오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비디오를 틀어주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거는 유니버스고 그죠? 이거는 갤럭시이고 여기서 이거는 화성이고 화성은 뭐 색깔이 붉은색이 나는데 뭐 공기가 없고 뭐가 물도 없고 뭐이죠. 이게 그죠? 아까 20만 원에서 네. 80만 원, 100만 원까지 가는데 파이썬이라는 랭귀지도 하고 C 플러스 자바스크립트도 하고 얘도 다 해요. 오픈 AI 다 합니다. 그리고 챗봇 그리고 앱도 만들어요. 앱 앱스토어 이런 것도 관리도 하고 스템 교육 알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 이런 거 이 전체를 다 하는 아이예요. 얘가 근데 20만 원인데 얘를 데리고 안고 다니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20만 원 진짜 이제 싼데. 그렇죠. 이제 네. 이제 학습지 영어 선생 따로 없고 수학 선생 따로 없다. 그쵸, 이제 그쵸. 얘만 딱 데리고 가면은 그죠. 그쵸. 영어 원어민 언어 해버리고 야. 코딩 한 시간 가르치고 이거 가져가서 아이에게 아이하고 서너 시간씩 놀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 이 학원 갔다가 저 학원 갔다가 뭐 갔다가 와 갔다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네. 예. 이 학습지 시장이 확 이쪽으로 완전히 변합니다. 야. 그래서 이거 누군가는 한국에서 시작을 하면은 지금 이미 홍콩에서 시작되었고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이거 이 사업을 그죠 시작하면은 대박이 나는 사업인데 관심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예, 이 회사에 제가 네. 창업주입니다. 아, 진짜요? 다섯 명이, 예, 야. 제 친구들이, 아까, 그, 아까 봤죠. 네. 헨슨 로보틱스에, 네. 데이빌 헨슨도 제 친구고, 아까, 벤 고르첼 박사는 유엔 미래 포럼에 우리 같이 한지 25년 됐고, 전부 친구들이에요. 제가 제일 작은 주주이지만, 5명 네. 중에 한 명의 주주로, 야.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학습지 회사들이 학습지 파는 게 아니고, 이런 로봇을 팔아야 하겠네요. 그렇죠. 로봇은 이제, 네. 그렇죠. 로봇은 네. 확 사가지고, 네. 학습지 하는 그 선생님이 네, 한 개씩 그렇죠. 줘가지고, 네. 선생님은 이거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가르치고, 네. 이것은 이제 로봇 교사라고 네. 창직을 할 야, 거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학습지 교사에 하지 말고 로봇 교사예요. 훨씬 낫잖아요. 네. 그죠? 로봇 전문가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종류의 로봇이 있는가? 네. 너무나 대량 생산해서 이제, 그죠? 온갖 종류가 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셰프 로봇 네. 있어요. 셰프 로봇. 아, 저도 뭐 커피 내려주는 거 봤습니다. 예, 커피. 예. 이게 옛날에는 10억, 2억, 뭐 1억 하다가 이제 몇백만 원까지 내려갔고요. 몇십만 원. 오토 셰프 이것만 해도요. 몇백만 원밖에 안 해요, 이제. 몰리 로봇은 요리를 다 해 가지고 그죠? 네. 차려 줘요. 그리고 먹고 나면 설거지까지 하고 요렇게 해서 그죠 천정에 딱 달라붙어요. 그래서 우렁각시라 그래요 제가. 우렁각시 얘만 해도 그죠 얘도 그죠 몇백만 원밖에 안 해요. 옛날에는 몇십억 수십억 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플리퍼라고 네. 미국은 햄버거를 많이 먹잖아요. 네, 주식이 네. 햄버거잖아요. 거의 가장 주시하고 가장 맛있고 타지 않고 가장 잘 익었을 때 그죠 너무 익으면 바짝 말라서 또 안 되니까 얘들은 인공지능이 그걸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야. 정확할 때 확 뒤집어줘요. 플리퍼라 그래요. 그럼 플리퍼. 딱 뒤집어주는 플리퍼 햄버거 뒤집는 로봇. 요 놈도 1억 2천, 뭐 1억 얼마 하다가 이제 내려가지고 그죠. 몇십만 원짜리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절대로 요리사, 조리사 되지 말아라. 요리사는 지금 3D 프린터가 씩씩 프린트 하거나 요리사 네, 없어집니다. 그쵸. 그리고 셰프라는 말도 없어져요, 이제 앞으로. 전부 공유 주방에서 네. 그죠 주방에서 자기들이 하고 그다음에 크게 자기들이 앱을 만들어서 그죠 그쵸. 간식 뭐 떡볶이 다 그쵸. 올려놓고 자기 혼자 요리해가지고 배달시켜요. 그쵸. 앞으로 공유 주방이 미국에서는 이미 이번에 굉장히 야. 떴어요.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왜 식당 만들어서 식당에 책상 의자 다 갖다 놓고 그죠 네. 아무도 안 와요 그죠 이게 뭐로나 사로나 바로나 네. 코로나 다음에 계속 오기 때문에 네. 아 코로나 끝났어 하고 다시 투자하지 마세요. 투자하면 쫄딱 망합니다. 이제 앞으로 식당이 없어지고 공유 주방에서 전부 배달 받아요. 그리고 아니면 집에 3D 프린터 한두 대 갖다 놓고 프린트합니다. 자 종류 로봇 종류가 너무 많아요. 바텐더 1억 2천 네. 1억 정도 하던 것이 네. 호텔에서 바텐더 야. 예. 이거 종류도 벌써 그죠? 벌써 한 400여 종류가 나왔어요. 네. 이 바텐더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네. 사람이 있으면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텐더가 로봇이다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호텔에서. 그래서 이게 막 확 늘어났어요.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바텐더가 나왔다. 야. 이게 좀 제일 비싼 게다. 요 위에 있는 거. 엄청나게 많은 술을 그죠? 아, 이제. 위에서 술이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오. 얘가 지금 술을 따라 가지고 여기서 섞어 가지고 그죠?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야. 예.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게 실제로 요로봇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가짜로 보는 건데 이렇게 1억 뭐 1억 2천 뭐 이렇게 하던 것이 제일 싸게 50만 원짜리 나왔어요. 50만 원. 50만 원. 네. 50만 원. 야. 얘는 술이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종류 있고 네네네. 주스가 세 종류 네. 있고 술 뭐 3분의 1 따르고 주스 3분의 2 따르고 그죠 쪽쪽쪽 해서 여기다가 야. 이런 것까지 나와 있다 그죠 굉장하다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죠 예. 예. 이번에 그래서 교육인가요 이제 예예 예.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로봇이 가르치는데 사실 그럼 인간이야 일단 할 만한 게 뭐 있을까요? 이렇게 뭐 요리도 하고 다 하잖아요 지금. 네. 인간이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는 요리 그거 왜 맨날 그냥 뭐 간장 붓고 고추장 붓고 네. 이렇게 해요. 전부 앵벌이를 시키는 거예요. 전부 로봇에게. 로봇을 관리하는 거군요 일종이니까. 그렇죠. 이제. 로봇을 이제 인간이 가장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로봇을 자꾸 만드는 거죠, 그죠? 네. 더 좋게. 아유, 얘는 뭐 형편없네. 얘는 네. 그저 실력이 별로야. 더 네. 좋은 실력의 로봇을 만들고 더 빨리, 더
싸게 더 네. 좋은 그죠? 아 요일도 하면서 요일도 하면 좋겠네 그죠? 아. 마늘도 따듬으면서 요리도 하고 한꺼번에 다 하게 하고 아무튼 자꾸 인간은 생각해서 창의적으로 더 좋은 로봇을 더 싸게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앞으로 교육 시장은 이제 어떻게 변할까요? 아 교육이 네. 정말 크게 변해요 이제 네네. 가령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뭐예요? 요거 조이스틱이거든요 그죠? 네. 요거를 움직여 가지고 폰 게임을 해요 원숭이가 네네. 라켓에 가서 딱 맞는 거예요 그죠? 아, 그 탁구공이 라켓에 딱 맞으면 따닥 소리를 내면서 점수가 뽕뽕 올라가요 그래서 100점 맞으면 얘가 네. 바나나를 선물로 받아요 그런데 요 조이스틱을 없앴어요 네. 없애고 여기 뇌에다가 칩을 넣었어요 네. 칩을 넣고 이제는 생각만으로 네. 아 여기쯤 여기쯤 올라가면 탁구공을 여기에 딱 받을 수 있겠네 네. 탁구공 딱 받고 내려와서 탁구공 딱 받고 폰 게임을 이렇게 해서 또 바나나를 그죠 받아 먹어요 요거 제가 한 게 아니고 네. 일론 머스크가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뉴랄링크라는 회사를 네. 만들어 가지고 2015년에 만들어 가지고 칩을 그죠 인공지능 하면서 칩을 만들어서 인간의 뇌에 칩을 넣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칩을 넣는 거예요 야. 근데 2020년 8월 28일 날 이미 돼지에 칩을 네. 넣은 돼지를 데리고 나와서 네. 그 칩이 그죠 이제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뇌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얘가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매트릭스 영화 봤죠. 네, 매트릭스 네. 영화처럼 이 뒤에서 그죠. 네. 사람들이 정보를 주고받고 네. 업로드 다운로드 할 것이라 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일론 머스크가 주장을 야. 하면서 자 정수리에다가 네. 그죠. 구멍을 뽕 조금만 내요. 조금만 피부. 네. 안에 있는 스컬, 이 딱딱한 네. 뼈가 아니고 네. 피부에 약간 내고 거기에다가 요만한 1원짜리 펜이라거든요. 네. 펜이짜리를 쫙 벌려가지고 집어넣고 네. 뚜껑을 덮고 반창고 딱 붙이고 네. 집에 가라 50분 만에 칩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받을 거다 하고 네. 미리학자들은 줄을 서 있어요. 칩 맞는다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요게 지금 일론 머스크의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에 네. 요만한 요게 요 칩을 집어넣는데 네. 요 칩의 이름은 더 링크예요. 네. 뉴럴 링크 회사의 더 링크라는 네. 이게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게 보면은 뭐가 돼 있냐면 1024개의 채널로 돼 있어요. 네. 여기에 딱 집어넣으면 이게 채널이 되어서 밖에 있는 컴퓨터하고 그냥 1024개의 라인으로 네. 지식을 주어 받는 거예요. 네. 이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칩을 넣어놓으면 밖에 있는 슈퍼 컴퓨터하고 연결이 돼요. 이걸 네. 가지고 BCI 기술이라고 해요. BCI. 네. 브레인 네. 컴퓨터 네. 인터페이스. BCI. 네. BCI. 요거 100년 된 기술이에요. 100년 됐는데 일론 머스크가 아주 막 확 과감하게 얘가 세계 1위 부자니까 네. 과감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링크를 만들어냈고 얘뿐만 아니라 싱크롬 뭐 회사들이 몇 개가 나와가지고 네. BCI 해서 이제 칩 넣는 거 많이 해요. 그 넣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뭐 스페인어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넣으면 내가 스페인어 막 하게 되는 건가요? 하게 되는 거 그건 아직까지 몰라요. 네, 모르는데 네, 네, 네. 할 수 있죠. 스페인어를 그죠? 스페인어가 네. 만약에 그죠? 그 소년이면은 보이다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네, 우리가 네, 영어가 네, 그죠? 네. 영어가 운이라라 말하고처럼 보이는 네. 뭐 뭐다 뭐 이렇게 미녀스니 뭐 이렇게 네. 하고 연결이 되는 그죠? 네. 이런 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발음하고 뭐 네. 이런 건 또 다시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8월 28일 날 저녁 8시에 일론 머스크가 네. 돼지 3마리를 데리고 네.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어요. 네. 근데 침 넣은 놈, 안 넣은 놈, 넣다 뺀 놈, 새 놈을 데리고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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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밥을 주자, 그죠? 똑같이 행동하더라. 무슨 말이냐? 사람도 칩을 넣었다고 이렇게 삐뚤어 이렇게 이상하게 긋는 게 아니고 전혀 표시가 안 난다. 침 넣는 안 넣는 구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줬고 네. 이게 지금 큰 거예요. 뉴랄 네. 그 서지컬 로봇을 네. 만들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네, 네, 네. 로봇이 사람 키 크기보다 훨씬 거의 한 3배 정도 되는데 네. 위에서 정확하게 내 정수리에 뽕 내려와서 네. 약간 금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이제
칩을 넣고 그죠? 봉함을 하는 건데 깊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마취도 하지 않고 그죠? 그냥 해요. 마취도 안 하고요? 마취 안 합니다. 예, 아나스타시 안 합니다. 마취 안 하고 그냥 해요. 왜냐하면 조금 찢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기 때문에 전혀 뭐 아픔을 못 느껴요. 그렇게 집을 전체다 그죠? 준비 시간 여기 깎아가지고 여기에 소독하고 이런 시간 전부 합쳐서 50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술한 장면이 있고요. 그게 이제 슈퍼컴퓨터 이런 거 하고 그죠? 연결을 시킨다. 특히 구글에서 사이카모아라고 지금 현재 있는 슈퍼컴퓨터보다 만 배나 강력한 거예요. 그죠? 이거하고 연결시킨다. 교사 교수가 전혀 필요가 없죠. 네네. 교사 교수가 30년 전에 지식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1초 전, 10초 전에 새로운 지식이 그냥 나의 머리로 확확 날라오는 거예요. 그죠? 구글에 이 사람이 지금 CEO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자면 지미 웨일즈가 2008년도에 방문을 해가지고 저한테 제가 초청했거든요. 네, 네. 위키피디아 지미 웨일즈가 앞으로 대학이 필요 없어. 앞으로 선생이 필요 없어. 그냥 사람들이 위키피디아 위키백과에 들어오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다 있어. 그게 대학이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2015년에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정말 많은 변화들이 지금 온다. 그래서 전통 대학이 50% 붕괴가 되고 선생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선생은 지식 전수는 불법입니다. 네네. 그리고 죄악이에요. 30년 전에 지가 뭘 아는 걸 가르쳤어요. 불법이 된다. 불법으로 프랑스에서 그 불법으로 하겠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선생은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들을 전부 다 그죠 목을 자르면. 네. 불평 불만이 많아가지고 길에 나와가지고 데모하잖아요. 그쵸, 그쵸. 데모해서 두드려 부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일자리 창출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게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기본소득이에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앉아있다가 침 뱉고 싸우고 뭐 그 다음에 두드려 부숴요. 네. 그거보다 기본소득을 조금씩 나누어주면 그냥 먹고 살고 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쵸. 먹는 건 해결이 됐으니까 내가 하루 종일 그냥 천장 보고 뭐 할 일 없이 있는 것보다 뭔가 해보자. 그쵸, 먹는 그쵸. 건 해결이 됐으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긍정적으로 다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이제 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멘토, 퍼실리테이터, 도와주는 사람, 헬퍼, 그죠? 그다음 가이드, 뭐 그다음에 창업의 파트너가 돼요. 전부 아이들이 창업을 하려 그래 이제. 지식은 엄청난데 지식을 배울 시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식을 가지고 구슬을 깨는 거예요. 소말의 구슬을 이제 깨는 거예요. 깨서. 나 이거 정말 너무 불편하더라. 컵을 왜 이렇게 만들어? 컵을 그죠 뭐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이렇게 잡았다가 이렇게 잡았다가 물을 뽕뽕 뭐 그쵸. 아무가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의 편리한 거를. 자, 예, 그래서 교육이 이렇게 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뭐 인간만이 이제 할 수 있다고 하는 뭐 예술 분야가 있잖아요. 뭐 미술이라든지 음악 이런 되게 창조성이 뛰어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사람들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조성이 뛰어난 것만 살아남고 다른 건 다 죽을 것이에요. 그렇게 하죠. 정반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법대 가면 쫄딱 망한다고 그랬죠. 그죠? 이제 판사도 없어지고 로이어가 많이 필요가 없어요. 전부 미국 같은 데는 이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죠? 내가 뭘 치면은 전부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그게 이제 법원에 가져갈 거 서류 해가지고 거기다 지가 사인만 해가지고 그죠? 법원에 갖다 내고 이메일로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거 변호사가 그죠? 받아서 그쵸, 주고 그쵸. 뭐 해준 거를 대신 다 해줍니다. AI가 다 해줘요. 이미 특히 미대, 음대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미대, 음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게 화가예요. AI 화가가 보토라는 AI 화가인데 그림 하나에 12억을 받아요. 요놈이 12억. 이걸 AI가 그린 거예요? 예, AI가 그린 거예요. 요것도 지금 AI가 그린 거예요. 보토가 그린 거예요. 보토라는 AI가. 요것도 보토가 그렸어요. 자, 이것도 보토.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얘는 요 추상 화가가 되었다가 그죠? 뭐 사실 화가가 되었다가 르누아르를 그렸다가 뭐 피카소를 그렸다가 온갖 걸 다 그리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화가이면은 내가 진짜 고민 고생해서 6개월 만에 이 작품 하나 만들었어. 그쵸. 근데 얘들은 하룻밤에 50개, 100개를 그려내요. 순식간에 얘들이 그려내거든요. 굿이 커요.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그래. 동양화는 안 될 거야. 그래도 너희들이 동양화는 못 그려. 여백의 미가 있어. 네, 네, 그쵸. 그쵸. 서양화는 꽉 채용되니까. 네. 근데 동양화는 안 될 거야. 근데 동양화를 그리는 로봇도 나왔어요. 예, 보세요. 얘가. 이게 동양화까지 그래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안 되는 게. 그죠? 또, 이제 음대를 가면, 네. 음대를 가면, 사람이 막, 그죠? 음악의 악보를 배워서 띵동띵동 네. 계속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습하는데, 사람은 그래도 먹고 자고, 그죠? 네. 배도 고프고, 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얘는 저렇게 서가지고, 15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 서가지고 연습을 해요. 오.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네. 계속해서, 어느 게 낫겠어요, 그죠? 훨씬 더 이제 앞으로 야. 이미 그래서 등장을 합니다. 얘들이 어디에 콘서트에 등장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컨덕터의 지휘자가 너 정말 연기 잘했어, 연주 잘했어 그러고 감사하고 네. 악수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이런 정도로 이미 로봇이 그죠? 악기를 다룬다. 같이 연주한 거군요, 이미. 그렇죠. 연주한 거예요, 아까 그거. 알겠습니다. 예. 야. 그래서 뭐 네. 놀라웠죠. 그죠? 네. 네. 아 근데 이제 그냥 아까 뭐 어떤 걸 뭐 볼케인을 물어봤을 때는 그 데이터를 그냥 입력하면은 그걸 얘기하면 되니까 예. 쉬워 보이는데 예. 이게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뭐 기존에 뭐 이미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그리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이니까. 그러니까요. 인공지능이니까 그거 어디 신문에도 났는데 그죠? 네. 엘비스 프레슬리 네. 음악을 자꾸 들려줘요 인공지능한테. 네. 네. 그러면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르지 않은 그죠? 네. 새로운 것을 얘가 금방 작곡을 해서 엘비스 프레슬리 소리까지 해가지고 야. 그대로 내놓는 것처럼 네. 르누아르 그림을 자꾸 보여주면 르누아르처럼 그려요. 그래서 온갖 그림을 얘가 이미 다 봤어요. 지구촌에 있는 걸 다 읽었어요. 네. 그래서 모든 그림을 그죠. 이 저 주인은 이런 그림 좋아해라고 해서 씩 그려주고, 쟤는 이런 그림 좋아해 그려주고 뭐 예 다양합니다. 예. 그 이제 국가 이제 기관에서 이제 국회가 있잖아요. 예. 입법을 하는. 예. 이제 제가 그 책에서 굉장히 봐서 놀라웠던 게 이것도 다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네. 그 국회의는 필요 없습니다. 아까 2016년에 저희가 네. 그 로봇 한, 그죠? 핸슨을 네. 줄여가지고 한이라 했어요. 한, 네. 로봇 한을 데리고 왔는데 누가 데리고 왔냐면 국회의원 김부겸 네. 총리하셨던 김부겸이 데리고 왔는데 물어봤어요. 네. 앞으로 국회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국회는 사라집니다. 쓸모가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을 네. 1년 하는 일을 우리는 하루 만에 해버려요. 우리는 편견도 없어요. 우리는 뭐 먹여 살릴 자식도 없어요. 집도 필요 없어요. 네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굉장히 편견이 없고 아주 정확하게 깨끗하게 합니다. 네. 그러므로 삼권 분립이 필요 없어요. 왜? 삼권 분립은 자꾸 인간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견제를 하겠다는 건데 네. 우리는 욕심이 없으니까 분리해서 삼권 분립이 필요 없어요. 야. 그러니까 그리고 정치는 사양산업입니다. 사양산업이니까 정치 손대지 마라. 네. 이렇게까지 이야기. 네. 그래서 이제 네. AI가 그죠. 이미 에스토니아에서 이제 최초로 의원이 이제 한 명 AI로 예 AI로 넣어줬고요. 네. AI가 법정에서 이제 판사 대체하는 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뭐 입법 판사. 사법을 다 대체하는 거죠. 그렇죠. 판사를 가장 먼저 대체해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판사는 그 이런 거죠. 가령 이제 누가 사람을 죽였어요. 네.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살인이죠. 뭐더 네. 살인인데. 네. 아주 끔찍한 상황에서 뭐 몇 세 이하의 아이를 처참하게 죽여가지고 네. 동강이를 내서 가령 뭐 시체를 네. 어디에다가 유기를 해서 네. 동강이 낸 거, 그다음에 유기한 거 뭐 네. 이런 거 몇 가지 단어, 그죠? 어휘만 집어 넣어서 뚝 돌리면 네. 전 세계 이렇게 살인한 놈들의 평균 형량은 38.4년이라고 딱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판사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판사가 딱 보고 아 쟤는 정말 멋지게 생겼네. 아이고 원래는 네. 30년 때려야 되는데 네. 5년만 때리자 이런 걸 못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판사가 제일 먼저 빨리 없어집니다. 그리고 AI 판사가 대부분 다 들어오고 와. 지금 가장 많이 AI 판사 네. 나도 미국에서 저도 미국이니까 미국에서 AI 판사하고 재판 해봤어요. 진짜요? 이미 예예. 예.
그리고 위챗 같으면 위챗 같은데 알죠? 중국에서는 네. 300만 건을 그죠? AI 판사가 지금 처리를 하고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하고 중국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AI 뭐 판사가 활동을 진짜 하고 있나요? 없어요. 아직 안 하고 있나요? 예, 예.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네. 굉장히 좁으면서 그죠 배척을 많이 하고 네. 아직까지 그 일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지금 AI가 판결을 하거나 이미 국회에 그죠 AI가 들어와 있거나 이런 나라가 한 네. 40몇 개국이 돼요. 아. 네, 뭐 디지털 공정성 해가지고 그죠 이미 이게 AI e-discovery 이런 프로그램이 이미 나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 사법 절차의 핵심 단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것들이 유럽 의회 그죠 네. 네. 연구 문서화 센터라는 게 있어요. ECPRD라는 네. 곳에서 이미 2019년부터 쓰고 있어요. 네. 에스토니아에도 그죠 이미 이거 다 세미나에 쓰고 있고 미국 하원 법안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죠 네. 네덜란드의 하원 법안을 어떻게 하고 도쿄에도 지금 이미 비디오 검색 이런 거 전부 회의록 등은 특히 의사당에 에스토니아 제일 먼저 한 8년 전에 시작 AI를 사용한 것은 의사당에 가면은 이쪽에 있죠 양쪽에 여자들이 앉아가지고 딱딱딱딱 타자치고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을 그 빨리 받아 적어요. 스테노그래피 빨리 이게 속기사 네. 그죠? 그거를 전부 AI로 다 뒤집어 바꿨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하면은 그래도 막 중간에 가다가 잡소리 생각이 그죠? 아이고 뭐. 우리 보이프렌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또 치다가 사람은 AI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AI는 국회의원의 말이 다 끝나면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사람이 친 거는 다리다 들여다보고 그죠. 또 다시 보고 점검을 해야 돼요. 그죠? 틀렸나 뭐 글자 같은 거 어떻게 잘못됐나 뭐 네덜란드. 그래서 가장 지금 잘 알려져 있는 데가 여기 있죠. 네. Innovation at IPU. 네네. .org에 들어가면 어떻게 네. 각국의 의회가 AI를 활용하는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공화국에서 많이 쓰고 있고 미 네네. 하원에 쓰고 있고 일본에서 그죠 이렇게 국립정책대학원 뭐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고 네덜란드 하원 브라질 하원 뭐 등등 네. 많은 곳에서 하고 있고 특히 국회의원들이 죄송합니다만은 네. 나를 대표하라고 찍어줬는데 나를 절대로 대표하지 않아요. 그쵸. 지만 대표하죠. 그쵸, 지 그쵸. 친구, 지 그쵸. 가족, 네. 지 무리 그룹을 그쵸. 대표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국회의원을 감시하기 위해서 AI를 만들어놨어요. 저놈이 저 돌아다니면서 뭐죠?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네. 지 좋으려고 지 일을 하는 건지를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EU 같은데 이미 이런 거 프로그램을 AI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의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네. 쟤는 자기 사촌이 그죠 뭐 CJ를 하고 있으니까 저런 소리를 하네 저기 편드네 네. 이런 거를 인공지능이 다 판단하도록 이게 프로그램을 다 짜놨습니다. 인도 같은 데도 굉장히 인도는요 굉장해요. 인도는 네.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국회의원이 6천 명인가 막 그래요. 그 6천 명인데 네. 인구는 또 13억 얼마나 네, 많아요. 인구 많죠. 지역구는 얼마나 많아요. 네. 거기서 각자 다른 법안을 그쵸, 만드는데 네. 그 법안을 사람이 들을 시간도 그쵸,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부 AI가 다 합니다. AI를 하지 않으면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유네스코 같은 데는 AI 판사를 교육시키는 이런 네. 프로그램도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교육과정, 온라인 과정이 다 있어서 교육을 시켜요. 사법 의사결정. 이 사람들이 그죠? 유네스코의 미주인권재판소 하면서 네. 이렇게 훈련받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게 온라인 과정이에요, 지금 AI. AI의 판사 네. 또는 뭐 AI의 그죠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의회의 역할들을 디지털화하는 이런 과정들을 가르쳐요. 우크라이나가 그죠 전쟁만 안 일어났으면 이게 사법 시스템에 AI를 도입을 가장 빨리 막 했었어요. 네.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때문에 이게 다 망가졌겠죠. 이제 AI가 그죠 의사단도 다 부서졌고 그죠. 그렇죠. 그렇지 않았으면은 얘들이 지금 막 모든 결정을 의회에서 네. 국회의원들 대신에 AI 사법 시스템을 하겠다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굉장하죠. 아, 그러면은 그냥 뭐 AI 의원이나 AI 판사라는 게 그냥 이제 일반인들 생각했을 때 진짜 아까 보여주신 그 휴머노이드처럼
사람의 모습을 하고 뭐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형태예요? 네, 그래요.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네. 사법개혁 AI 판사 법원, 이게 네. 중국이거든요. 이게 네, 네. 아까 제가 한 이야기예요. 그죠? 신체 언어를 분석하는 로봇이 나와서 네, 네. 지금은 이제 좀 실수를 많이 하겠죠. 네. 처음 초창기에 나오면 그죠? 네. 한 50년 후 또는 뭐 20, 30년 후 우리는 항상 아주 컨서버티브하게 50년 네. 후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한 20년 후만 되면 이제 정말 경찰 한 놈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검사법 전 필요 없어요. 애들이 신체 언어로 완전히 분석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미 정확도가 99%라는 거죠. 딱 보고 아, 요 놈이 범인이네. 네, 네. 요 놈이 범인이네. 그죠? 그래서 요겁니다. 제가 네. 보여주면 중국에서 네. 핸드폰에서 네. 얘가 송사를 걸은 거예요. 얘한테. 네, 네,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티격태격 그죠? 네. 판결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300만 건을 다루었어요. 위챗입니다. 위챗. 위챗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이런 기능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기능이 있어 가지고 2017년부터 하고 있어요. 2017년부터. 네. 자, 요게 있죠. 요게. 요게. 요게 지금 사람이 아니고 인공지능 AI 판사입니다. 휴머노이드가 앉아 있는 건가요? 예, 휴머노이드가 아니고 요거는 네. 영상이에요. 영상, 저는. 영상. 그렇죠. 아, 요거는 예. 진짜 사람이죠. 네, 핸드폰에 그쵸, 나오는 그쵸. 사람인데. 아, 헷갈리. 그죠? 그렇죠. 영상에 네. 인공지능은 꼭 뭐 사람이 있어야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다 네. 알아들으니까 인공지능은 그죠? 얘가 이제 얘를 고소를 한 거예요. 그죠? 아,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막. 얘가 이제 그 고소를 해서 얘가 내 물건을 가져가 놓고 네, 돈도 네. 안 갖고 지금까지 그쵸. 뭘 했는데 뭘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네가 정녕 네. 그렇게 하였느냐? 또 물어봐요, 얘가. 아. 이거 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예. 아. 네. 근데 얘는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물건을 샀는데 내가 그게 너무 그냥 형편없어요. 당신이 네. 봐도 지금 막 울 거래요. 네. 웃을 거예요. 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안 쓰고 내가 되돌려줬는데 중간에 가다가 없어졌어요. 그 물건이 네. 막. 이제 자기가 이제 원통하다 뭐 이렇게 그죠 분하다 뭐 뭐 네.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렇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간에 얘 둘이 이 판사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계속 이야기를 하고 AI 저지 판사죠. 그죠? give verdict가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네, 판결을 네. 준다. 그게 어디에서 앱에서 그죠? 앱에서 야. 판결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네가 잘못했네. 네가 지금 100만 원짜리니까 너는 지금 80만 원만 내고 너는 20만 원을 그냥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보면은 네. 이게 앞에 화면으로 가려면 아, 네. 이거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얘가 지금 보시면 아, 여기 앞에 이렇게 그죠? 자, 24시간 연중무휴를 하니까 주로 판결을 2시, 3시에 제일 많이 해요. 야, 일하고 집에 가서 아, 그거는 괘씸하네. 내가 네. 그 인터넷 그죠? 저 지금 이제 법원에다가 네, 내가 네. 고소를 했어. 네. 그런데 평균 28분 만에 다 끝나요. 대부분 누가 잘못했네, 누가 어떻게 28분에 끝나고 그러면 뒤에 옆에 있는 내가 당하기만 당했으니까 그 다음 또 지가 그죠? 항소를 하잖아요. 네. 그래도 38일 만에 모든 게 다 끝났어요. 평균적으로 38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법원, 모든 네. 판결은 한 달 안에 끝나야 인권 침해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수십 년 걸려요. 뭐 법원 송사 하나 났다면 집안 망한다 그러잖아요. 너무 나쁜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지. 이거 들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바꿔야 되죠. 그리고 그죠? 교사를 없애는 게 아니고 로봇을 그죠 데려다가 앵벌이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네. 미래는 정말 다양하게 변한다라는 거 그죠 AI 구현 이렇게 판사가 인공지능의 미래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챗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300만 건이고요 네네. 지금 위챗 변호사가 또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아, 그러네, 진짜. 예. 예. 이제 이게 중간 단계로 네, 네. 위챗 변호사가 여기 뭐 300만 명이 생겼다든가 네. 막 그 정도에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뿐만 아니라 판사들이 그죠. 인공지능으로 정보 자료를 순식간에 받아요. 이렇게, 이렇게. 정말 그래? 이 사람이 이야기 하듯이 정말 그래? 이렇게 하면은 뭐 인공지능으로 정보 자료를 그죠. 순식간에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인공지능을 다양하게 네. 많이 활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죠? 판사를 대체할 것이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그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보좌관은 뭐 판사 보좌관 이런 거는 네. 당연하게 AI가 네, 그렇죠. 이제 판사가 그렇죠. 이미 네. 그죠? 판사가 바뀌는 거죠. 그죠? 판사가 보좌관을 쓰는 거죠. 처음에는 그죠? 근데 네. 나중에 판사 지대 없어지는 건데. 그렇죠. 예, 인텔리전트 트라이얼 1.0이라는 이런 응용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판사를 대신하고요. 예, 아무튼 뭐 굉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야, 그럼 그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나라에도 그럼 뭐 이제 뭐 AI 판사가 왔다 이런 뉴스가 예. 나오는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거요. 네.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누군가 약간의 돈이 있으면 네. 이거 금방 가져와요. 내일이라도 이미 다 만들고 있어요. 저희 친구들이 아까 그 지금 소피아 만들고 로봇 만드는. 소피아 만들고 아까 그레이스 만드는 이 팀들이 세계 인공지능 협회 네. 사람들이 만들어요. 벤 고르체리 그 협회 회장이에요. 제 친구. 네네네. 저하고 책을 같이 썼어요. 인공지능 네. 혁명. 지금 이 책도 인공지능 혁명. 네. 벤 고르체리하고 같이 썼어요. 벤 고르체리 친구인 그죠. 네. 지금 이거 헨슨 로보틱스에 네. 데이비드 헨슨하고 같이 썼어요. 이 책은 저 AI 세계 보고서 그 팀들이 다 같이 쓴 건데 네. 거기서 이미 이거 다 만들어놨어요. 가져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네요. 뭐 당장 뭐 판사가 바뀌지 않더라도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톡 판사 이런 기능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렇죠. 하면은 이제 위치가 아까 보여준 것처럼 그렇죠. 사람들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그게 이제 확대되는 그렇죠. 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데 네. 처음에 그죠 우버 택시 나왔을 때 막 데모 했다 하듯이 지금 판사들이 전부 다 앉아서 데모할 거예요. 그죠? 그죠? 자기들 하겠죠.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네, 네. 하지만 하라 그러세요. 하라 그러세요. 네.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다 넘어가고 네. 그렇게 있기 때문에 네. 카카오 택시가 대신 나왔듯이 네, 네. 그죠 또 타다도 지금 계속 나왔듯이 네. 세상은 이쪽으로 거대한 물결을 누가 네. 막아서야 그죠 아까 그 마차, 마부협회, 말똥수거협회, 네. 죽음말수거협회가 네. 6년 동안 네. 반대를 했지만은, 그죠? 안 됐어요. 야. 이처럼 네. 세상의 변화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빠른 흐름에 타야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카카오 또는 뭐 네이버 네. 아니면 또 이런 프로그램을, 그죠? 스타트업에서 만들어서 야. 저한테 오면 이거 이미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가져와서 서비스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막 이제 데모하고 그죠. 저놈 잡아라 그쵸, 그쵸. 뭐 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감옥 갈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하고 시작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좋아하죠. 뭐 타다라는 서비스도 국민들이 되게 좋아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관련인들의 반대 그리고 정치권에서 반대해가지고 이제 무산 정치권들은 그쪽에 투표가 네, 많으니까 근데 어차피 나왔잖아요. 네, 타다 아직도 네, 있어요. 네. 타다 말고 또 뭐 또 하나 더 있던데 요즘. 네, 요즘 많이 생기긴 했죠. 네. 그 제가 이제 뭐 메타버스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네. 이 책을 보니까 이제 소피아 버스라고 예, 예. 그거는 이제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네. 소피아가 네. 40억 뷰에 네. 몇 억? 6억? 뭐 5억의 팔로워가 네. 있어요. 네, 네, 네. 얘보다 더 유명한 로봇이 없어요. 로봇 하면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네, 네. 아, 인공지능 하면 소피아예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이러면 촌놈. 네. 쌍촌놈. 아, 네. AI 메타버스라고 해야 돼요. AI 메타버스. AI 메타버스. 네. 왜냐하면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인터넷은 누가 쓰고 있었냐 하면 미 국방부하고 네, 나사하고 쓰고 네. 있었어요. 그런데 미 국방부 나사가 인터넷 2.0을 만들어가지고 더 좋은 걸 막 써요. 그리고 네. 1.0을 안 쓰는 거예요. 네. 그거를 알고 저희 같은 사람들 유엔 미래 포럼 네. 아까 세계 인공지능 협회에 네. 막 들어가서 네. 너희 안 쓰는 거 인류를 위해 내놔 내놔라고 협박을 해가지고 네. 그걸 내놓은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인터넷이에요. 그 인터넷에 처음에는 전부 다 포르노, 네. 가짜, 네. 막 온갖 그림 이상한 사진 막 네. 올라가고 엉망이었거든요. 네. 그거를 정지하는데 4, 5년이 걸렸어요. 네. 이제 메타버스가 2만 개가 나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2만 개. 네, 네, 네. 우리나라에도 뭐 제페토 뭐. 네, 네, 네. 2만 개가 나왔는데 이제 처음에는 뭐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다가 이제는 또 포르노, 가짜뉴스 이런 놈들이 그쪽으로 막 들어가기 네, 시작한 거예요. 그쵸, 예, 그렇죠. 예. 그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사기 행각을 하고 저의 메타버스도 있거든요. 네. 그죠.
내가 강의하는 이런 거를 내 목소리 똑같이 내면서 그죠 가짜 네. 박영숙이 나타나서 네. 막 강의하면은 네. 나는 돈 못 벌고 걔가 그쵸. 돈을 다 그쵸. 벌잖아요. 네. 그래서 소피아 벌스를 만들었어요. 소피아 메타버스. 소피아 하면 인공지능의 네. 그죠? 최고 권위에 있는 네. 인공지능에다가 메타버스, AI 메타버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AI 메타버스가 소피아 버스인 거죠? 그렇죠. 소피아 네. 버스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소피아 벌스가 관문이다. 네.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네. 관리하는 안에 들어오면 네. 정제되고 관리되고 규제되고 통제되고 그죠? 컨트롤 되면서 네. 가짜 퍼뜨리는 놈 잡아들이고 그죠? 네. 그것도 못하는 놈 나쁜 놈 잡아가지고 그죠? 경찰서 네. 또는 어디 감옥 보내겠다. 네. 우리가 이제 오퍼레이션 하는 우리 게이트 속으로 들어오면은 아주 깨끗하다. 네 아이디를 그죠? 누가 훔쳐갈 놈이 없어요.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런 큰 꿈을 가지고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얘가 소피아 벌스. 얘들 지금 펀딩도 하고 있고 토큰도 팔고 있고 뭐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있는데 네. 가상 세계인데 그죠? 네. 일단은 메타버스는 돈 벌기가 힘들어요. 지금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돈을 벌려면 백화점을 롯데백화점 그죠? 그다음에 뭐 신세계 뭐 네. 그죠? 뭐 이마트 이런 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이게 돈을 많이 버는 건데 아직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들은 두 가지로 돈을 벌어요. 네. 그죠? 토큰, 네. NFT, 예, NFT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두 가지. 예, 맞아요, 맞아요. 예, 땅 팔아가지고 예. 예, 두 가지 가상 예. 부동산, 그죠? 예. 가상 부동산하고 NFT는 이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네. 이래가지고 변경 불가한 토큰에서 네. 그림을 팔. NFT는 주로 그림을 네, 많이 그쵸. 팔아요. 예. 예, 예. 그래서 NFT는 이제 메타버스고 소피아버스고 대체 불가능한 그죠? 난펀즈블 토큰이다. NFT이고. 그 블록체인 플랫폼을 그죠 쓰는데 주로 이더리움 이서라 그래요. 이더리움 안에 쓰는데 아무튼 NFT를 물어봐요. NFT 네. 사야 되냐 말아야 네, 되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NFT에 돈이 지금 몰리고 있어요. 엄청 몰리고 있죠. 예, 네. 엄청 몰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내가 하나밖에 없어. 네. 하나밖에 안 팔아. 네. 한 개만 있는 거야 하는데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죠? 그 시스템이 만약에 이제 뭐, 우리가, 전기 앞에서 이렇게 멋지게 하다가 전기가 싹 가버려. 네. 그죠?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전기 켰다고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NFT 사이트에 올려놨는데 그 사이트가 망했다든가, 그죠? 네.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들이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버블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투기 강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NFT가 잠재력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버블이다라고 네. 저희는 생각을 좀 하죠. 너무 빨리 올랐어요. 네. 문제점이 크지만 그래도 전망은 있다. 다른 데 어디 쏠릴 데가 없어요. 돈이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그러니까 뭐 투자를 하더라도 전세선 팔아서 살 게 아니라 네. 약간 남아 있는 돈 네. 적당하게 네. 저 재미로 좀 투자하는 거 그죠? 예. 한동안 아직까지 NFT 시장에 어마어마한 자본이 이제 밀려들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좀 한동안은 보고 있어요. 이미 NFT가 내려갔다가 그죠? 다시 네. 올라온 거예요 네. 지금. 네. 그쵸, 그쵸. 예. 그죠? 저 내려갈 때는 우리 NFT를 제일 먼저 한 게 존 클리핀저라고 제 친구인데 MIT 교수예요. 제일 먼저 이거 디자인하고 NFT 난 펀저블 토큰이 뭔지 그거를 내가 7년 전에 소개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유튜브 하는데 박영숙 미리 TV 네, 많이 들어오세요. 박영숙 미리 TV에 네. 들어가서 존 클리핀저 치면은 네. NFT 선전한 게 있어요. 7년 전에 예, 그런 정도로, 그때만 할 때도 그런 이야기 하면은 정신 나갔네. 누가 뭐 그림을 그저 그려가지고 그렇게 팔아. 그게, 네. 그걸 누가 사겠어. 막 그랬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소피아, 네.
소피아는 PH 써요. P 그죠? 네, 소피아 버스 메타버스의 버스 끝에 거 그죠? AI입니다. 소피아 버스 메타버스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실제로 뭐 투자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이 7억 받고 얘가 그린 그림입니다. 소피아 로봇이 그린 그림 NFT를 7억 그러니까 8억이죠. 8억 지금 달러가 올라가지고 8억 받았어요. 8억. 그러니까 뭐 다 8억 받는 건 아니고 큰 게 제일 돈 많이 받은 게 8억이고 나머지는 뭐 7천만 원 받은 것도 있고 뭐 저 1억 받은 것도 있고 뭐 많이 팔았는데 끝없이 그려요 얘가. 얘로 AI니까 그죠. AI니까 끝없이 뭐 너무나 다양하게 소피아. 소피아의 여동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소피아 메타버스다. 이게 이렇게 돼 있고 다오 시스템으로 돼 있고 그죠. 다오 시스템 이런 거 뭐 알 거예요. 소피아 다오 시스템 뭐 이런 거 다 알 필요는 없죠. 그죠. 수익화를 할 때 NFT를 가지고 한다라는 거.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면은 메타버스 다음이 소피아 버스인가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중에서 가장 큰 놈이 소피아 버스예요. 그죠? 메타버스 중에서 가장 큰 그렇죠. 그게 소피아 버스. 왜냐하면 그게 AI가 들어가서 AI가 컨트롤 해서 나쁜 놈, 좋은 놈 잡아주지 않으면 그게 엉망이 되니까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던 것처럼 엉망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 메타버스 2만 개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좀 정제를 해서 그죠. 우리의 서비스를 받아 우리 우리 밑으로 들어와 또는 우리하고 같이 해 그러면 우리가 너희 그 메타버스 속에 들어와서 사기치는 놈 다 잡아줄게 그죠 가짜 잡아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메타버스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이제 가상 세계예요 그죠 가상 그러니까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가상 또는 초월 세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현실에서 지금 이게 메타버스가 확 뜨게 된 게 또 코로나 그죠? 내가 뭐 유럽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그런 경우에 줌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아예 가상 세계에 그죠? 나의 얼굴도 가상으로 해 가지고 아바타로 해서 들어가서 강의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뭐 신차 이런 거 발표회도 하고 론치 프로덕트 그죠? 새로운 이런 거를 론치도 하고 주로 뭐 굉장히 많은 강의들이 일어났죠. 그죠? 교육 시스템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메타버스는 현실과 상호작용하거나 현실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가상 초월. 그러니까 현실하고 연결이 안 된 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너무 이제 공상 으로 해서 이거 게임만 한다 하면 안 되고 내가 여기서 들어가서 나를 홍보하면서 내 제품도 소개하고 연결해서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그죠 토대를 만들어 주는 곳이라야지 된다 이런 거예요. 메타버스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다. 그죠? 메타버스는 뭐 손으로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디지털 온라인 그죠? 가상 이렇게 가는 거다. 가상 세계에서 인간과 사회에 필요한 기능을 확장시켜준다.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파리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악수를 하고 친구하고 껴안고 둘이 바에 막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갈 수도 없어 그죠. 그리고 바에 가려면은 또 막 뭐 어디를 가야 되거나 돈이 드는데 가상 세계에 가서는 그죠. 얼마든지 내가 날아갈 수도 있고 달려갈 수도 있고 뚱뚱뚱뚱 이렇게 걸어가서 바에 가서 대신 이야기는 똑같이 하는 거죠. 걔도 들어오고 나도 들어오고 해서 그래 너 어제 어땠어? 뭐 그죠? 어제 기분이 좋았어? 나빴어? 뭐 요즘에 해보니까 뭐 민수 그 아이 많이 나오대. 우리 이혼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이혼한 일라이하고 그죠? 그죠? 둘이 거기서 가상 세계에서 만나가지고 못 만나면 그죠? 걔는 미국에 있고 난 한국에 있으면. 근데 가상세계에 들어와서 뭐 그냥 똑같이 그죠 말하고 똑같이 옆에 있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하면은 비행기표 타가지고 멀리 갔다가 그죠 뭐 할 필요 없이 이게 이제 실제 확장시킨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기능을 확장시켜서 만날 수 있게 해준다. 현실에서만 가능했던 일이 가상세계에서도 가능해진다. 앞으로 옛날에는 그죠 반드시 꼭 만나가지고 뭐 이혼했어 너 나 아직도 사랑해 이딴 소리 그죠 현실에서 만나서 하다가 현실처럼 너무나 가까이 아주 얼굴을 보면서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에서 구현하는 현실적인 기능이다 이런 말이 중요해요. 그죠.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이제 페이스북이 망하기 직전에 아무도 요즘에 페이스북 재미없잖아요. 네, 그쵸, 누구나 그쵸. 다 뭐 페이스북 네. 옛날에는 미친 듯이 페이스북에 네. 들어가서 뭐 그쵸. 페이스북 친구야 나 악수하면서 아 네. 박영숙 그죠 네. 우리 저 미래뉴스 네. 뭐 이런 거 받아본다고 네. 페이스북 친구예요 이런 사람이 네. 너무나 많았거든요. 어. 요즘에 그런 소리 없어요. 요즘에 맞아, 인스타그램 친구예요. 네. 뭐. 또 그래서 페이스북이 확 내려가는 것을 이게 바꾸기 위해서 캄프라찬다 그러죠. 속이기 네. 위해서 이름을 페이스북 이름을 메타로 바꿨어요. 예, 바꿨는데 메타도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 5년 이후에나 돈이 돼요. 아, 지금은 아직 안 되고. 예, NFT 이것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올라갔다 네, 올라갔다. 네. 땅값은 근데 꽤 올라갔어요. 메타볼 속에서. 만약에 이런 경우 그죠. 네. 메타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콘서트. 콘서트는 그죠. 수십억을 갖다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가상 세계니까 아시아 전체, 뭐 어디 전체 이렇게 할 수 있고, 요 경우 같은 거는 사무실에 지금 앉아 있는데 그죠? 네. 앞에 보이는 거는 전부 메타버스예요. 얘도 메타버스고 이렇게 해서 막 계산 돈도 나오고 뭐 온갖 게 다 나와요.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체스를 불러가지고 체스를 두는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야. 뭐 이게 일론 예죠 얘가 네네. 페이스북 마크 네. 마크가 뭐 이런 그저 사람들하고 불러가지고 온갖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실제로 사람이 아니지만 그죠 뭐 요거는 요 사람은 지금 현실에 있는 거고 나머지는 로마 얘가 로마 시대에 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야. 자 얘는 지금 소인 국가에서 왔고 대인 국가로 네. 와서 너무나 놀라는 거 그죠 뭐 온갖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놀라움이 그냥 많습니다. 특히 이게 참 놀라워요. 이제 홀로그램 기술도 메타버스에 들어왔는데 네. 요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포탈박스라고 이게 네. 닉 보스 이 사람이 지금 포탈박스 사장의 CEO예요. 네. 요 상자가 나온 게 한 2년, 3년 됐어요. 네. 이거 포탈 박스라 그러는데, 처음에 1억 했어요. 네. 요 박스가. 네. 그런데, 이 박스가 지금 5천만 원 떨어졌고요. 이제 200만 원, 300만 원짜리까지 나왔어요.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고 있어요. 이거를 홀로 텔레포테이션이라 그래요. 네. 텔레포테이션은 이제 별에서 온 그대처럼 가상, 네. 그 뭐라 그러지? 순간이동, 네. 그죠? 네. 순간이동을 하는 건데, 예, 순간이동 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우리, 이게 드레이프라고, 그죠? 이거 막 내려놔요. 네. 이거 사진관에 가면 이렇게 딱 네. 치잖아요. 네. 여기에 이 사람이 여기에 딱 가요. 가면은 전 세계 20개국에 연결이 돼 있어요. 이미 이게. 20개국에. 홀로그램 그렇죠. 네. 그렇죠. 얘가 여기 가면은 동시에, 순간이동해서 여기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강연을 하면은 120개국에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BTS가 여기서 공연을 하면은 120개국에 동시에 팔아먹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미 여기서 떼돈을 분 여자가 있어요. 엑서사이즈 한 여자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뭐 살 빼는 운동을 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래. 그 옛날에 거대한 광장에 그럼 이게 카메라가 특수한 건가요? 아니면 뒤에 이게 특수한 건가요? 예, 예. 요게 이제 장비 전부예요. 카메라. 요게 이거죠. 아, 일단 나타나네요. 예. 왼쪽에. 그렇죠. 예. 들어가자마자 여기 나타나죠. 네, 전화 박스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게 전부 다입니다. 오른쪽에 우리 아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자고 여기서 이제 해요. 그러면 여기에 다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아들과 항상 24시간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미국에 있더라도 나하고. 이게 이제 지금은 비용이 좀 들지만 우리가 카카오톡 공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처럼 이게 곧 무료가 됩니다. 그럼 이게 그냥 이렇게 만약 카메라 찍으면요. 아무튼 영상을 찍힐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는 거는 이게 3D 그 입체감이 다른 건가요? 요게 그죠. 줌은 2D인데 얘는 3D예요. 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네네. 저 안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들어가고 얘가 움직일 수 있고 여기서 춤도 출 수 있고 얘가 뒤도 돌아보잖아요. 그죠. 얘가 뺑뺑 돌 수도 있어요.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넓어요. 이것만 넓게 해놓으면 그죠. 지가 막 그죠. 얼마든지 뛰어다닐 수도 있고 콘서트도 하고 그리고 여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아이패드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내가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여기다가 그냥 눌러가지고 전 세계 120개국에 홍보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참 홍보하고
또 이것도 돈으로 팔 수 있어요. 내가 모나리자 보여줄게. 파리에 박물관에 있는 그림 전부 보여줄게. 네. 해가지고 돈을 받고 보여줘요. 대박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 그림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그리고 설명까지 해줘요, 얘가. 모나리자 하면 누가 뭐 몇 년도에 어떻게 그린 거고. 네. 뭐,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다 해주고. 예. 얘가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얘가. 그 이분은 지금 딴 데 사는 건가요? 뭐, 그렇죠. 얘는 스페인에 살고 있고, 이 사람은 미국. 그리고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하고 네. 대화가 돼요. 미국하고 스페인하고. 여기 판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움직이지 않는 홍보물은 없다, 이제. 이게 종이로 붙어 있는 홍보물이거든요, 벽에. 그거 움직여요, 벽에 있는 홍보물이다. 움직이는 홍보물 바뀌었어요. 광고판이 딱 바뀔 그렇죠. 수 있겠네요, 이게. 그렇죠. 예, 얘가 완전 대돈을 벌었습니다. 대박이다. 이거를 이제 서브스크립션 해가지고, 그죠? 여기다가, 네. 얘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내가 들어와서 네. 이거 날 따라해, 전 세계 네. 사람들이. 그죠? 뭐 이렇게 땡기는 거. 네. 그, BBC 월드 기자가, 그죠? 여기 위에 들어가자마자 저기 나타나서 네. 뉴스를 그냥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D, 4D 뭐 온갖 게 다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기타 네. 여기서 기타 쳐서 기타 공연료를 받아요. 예. 굉장합니다. 그래서 뭐 고개 그죠? 요렇게 바뀌었어요. 저게. 좀 예, 작게 바뀌었네요. 작게 그죠? 큰 것이 이제 작게 바뀌어가지고 몇 백만 원짜리로 떨어졌고, 자 어머니, 시어머니하고 대화 나누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줌 회사 회의하고 다르죠. 줌하고 달라요. 그리고 물건 살 때 전부 다 돌아볼 수 있어요. 이마트 안에 그죠? 뭐 장난감 코너에서 무슨 코너에서 뭐 네. 그죠? 음식물 코너에서 예, 이렇게 생겼고. 이게 제일 잘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이게 지금 포탈박스거든요. 네. 이 포탈박스는 이게 우주를 보여주잖아요. 네. 우주를 보여줄 때 크기도 보여주고 저 안에 푹 들어가서 그죠. 네. 빙빙 돌려볼 수도 있고 가까이 볼 수도 있고 움직여서 볼 수도 있고 그죠. 우주 공부할 때 이 포탈박스를 이미 사용해요. 그래서 뭐 다양한 게 많고 이게 전부 MS의 그죠 프로그램이에요. MS의 프로그램. 요거는 이제 해수면 상승이 이렇게 뭐 높아져서 네.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프로그램 우주 프로그램 그죠? 이게 우주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네. 토성은 이렇게 생겨 요 화성에 지금 요 로봇이 가가지고 채굴 작업하고 있어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게 다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과학을 써야 돼요. 안경 그죠? 과학을 써야 되고 갤럭시 그죠? 예, 이렇게 화성에 이기 전에 가까이에서 이렇게 돌려보고 이렇게 누르면 삥 화성을 이렇게 배우면 6개월 동안 학교에서 그죠 그림으로 선생이 두드려 패면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억에 남아요. 그쵸, 예, 내가 막 화성을 돌려봤어. 내가 화성을 만져보니까 뜨거웠어 뭐라든가. 예, 홀로렌즈 MS의 홀로렌즈로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예, 살인 현장에 지문이 여기서 발견됐어. 그죠? 이걸 보니까. 그리고 지문이 이렇게 발견되고, 살인자는 이렇게, 그죠? 도망간 것 같아. 죽음을 당한 사람은 그 사람은 여기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 뭐 이런 거, 그죠? 이거 디텍티브 하는 거고. 요것도 재밌어요. 요거는 지금 여기, 우리 뭐, 그 축구선수가 그죠? 박지성이나 뭐 네, 손흥민이나 네. 아주 가까이 확 끌고 와서 요거 안경으로 그죠? 네. 던지는 모습, 발로 차는 모습을 너무나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NFL입니다, 요새. 이런 프로그램도 이제 NFL 프로그램, 홀로렌즈로 다 나와 있고, 없는 게 없다, 네. 그죠? 예. 뭐, 이거는 이제 네. 지나가면서 그죠? 엄청난 정보를 내가 안경으로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돌아가면서 옆에 있는 건물에 이제 영어 학원이 있으면 3층에서 영어 학원 프로그램이 저거 뭐 월수금 해 가지고 20만 원이네부터 시작해서 예. 이런 거니까 광고랑 바로 연결될 수 있어 가지고 진짜 금방 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래 이미 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 주는 거니까요. 이미 되고 있는 것들. 그죠? 예, 이렇게 이제 도심을 그죠 네. 디자인할 때에 우리는 뭐 이거 하나 하나 다 만들잖아요. 그쵸, 미쳤다고 만들죠,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돌려 보여줄 수 있는 거고 홀로그램
뭐 홀로그램 중에서 제일 지금 저 재밌는 게 재미있거나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아~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수술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의사 혼자 했는데 그쵸. 의사 서너 명이 확 달려들어서 빠른 속도로 수술을 끝내고 나옵니다. 그죠? 이제 만약에 뭐 심장에 뭐 암이 암세포가 있어가지고 뭐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 나는 여기를 잘라가지고 할게. 너는 저기 잘라가지고 하고 너는 이거 세 개를 엮어. 그죠? 이렇게 자 홀로그램으로 만지면서 그죠? 어디에 지금 저기가 있네. 네. 암세포가 있네. 그러면 요 놈을 요렇게 잘라서 요렇게 연결시킬게. 아. 당신은 저쪽에서 피 맞고, 그죠? 대신, 여기 네. 조그맣게 있는 요, 종양을 당신이 잘라. 나는 이 큰 종양을 만질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뭐, 너무 많아요. 이거는 춤추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인게이지 오아시스라고 여기에 페이스북 뭐 큰 회사들이 다 들어가서 저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인게이지 오아시스에 들어가면 네. 네. 그 뭐 이게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사무실도 되고 뭐 우주 공간에 갈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고 있는 컨퍼런스 뭐 포럼 이런 것도 다 되고 예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모찔라라고 아 이게 지금 떼돈을 벌었어요. 네. 하나 둘 셋 넷 이 그림을 그려요. 글을 올려요. 네네네. 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갤러리를 못 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못 오니까 네. 나의 그림을 요거를 요 디자인 그죠. 100개 그는데 7불 99전. 야. 7불 99전을 여기를 사요. 그 사이트에 네. 들어가서 아. 모찔라가 팔아요. 100불짜리도 있고 7불 99불짜리에 내 그림을 그죠 나의 컴퓨터에서 여기에 업로드 시켜요. 네. 시키면서 가격을 적어요. 요 놈 나 7만에 팔겠어요. 네. 요거는 1억에 팔겠어요. 요거는 120억에 팔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죠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막 둘러다니면서 내 그림을 사요. 야,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 좋다, 가상 갤러리입니다. 네. 가상 야. 갤러리인데 뭐 이 안에 들어가면은 뭐 춤추는 공간도 있고 뭐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메타버스죠. 메타버스. 그래서 메타버스 아까 이제 음대 미대 그죠? 네, 미대 네. 미대에 가면은 죽어 있는 그림밖에 안 그려요. 네. 움직이지 않는 그쵸. 그림. 근데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 아까 봤잖아요, 그죠? 네.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광고도 안 해요. 전부 화면에 그죠? 벽에 있는 화면도 움직이니까 이렇게 라이브 아티스트 같다. 변하는 그림이. 예예예, 그림이 변해. 그러니까 해리포터 영화 보면 뭐 그렇죠. 초상화들 막 움직이듯이. 예예예, 그렇죠 그렇죠. 야. 이렇게 라이브 아티스트입니다. 그래서 음대 미대 가가지고 죽은 그림 4년 동안 그려가지고 뭐 했어요? 전부 야. 이렇게 다 바뀌는데 이렇게 이 큰 것들이 그죠 그림이 그죠 라이브 아티스트거든요. 이 그림을 액자에다가 그죠 큰 화면에다가 그려놓고 방 안에서 계속해서 이게 막 돌아가고 이걸 선택해서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림을 다 6개를 해서 네. 그죠. 아주 몽환적이고 야. 창의적이고 그쵸, 여기 그쵸. 안에서 막 굉장히 창의적인 발상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예, 이것도 라이브 아트, 라이브 아트, 라이브 아트, 라이브 아트, 라이브 아트. 이거요 미대 가면 절대로 안 가르쳐줘요. 못 가르쳐요. 그쵸, 이거 그쵸. AI 인공지능이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을 프로그램화해서 또 만드는 것은 또 사람이 만들어요. 네. 사람이 그죠 난 이런 이미지를 그죠 뭐 그죠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밑에 있는 그죠 뭐 키스하고 뭐 부딪히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디자인은 또 사람이 그죠 처음에는 해줘요. 그 다음에 modify 네. 변형시켜라 이런 게 있거든요. 변형시켜라 하면은 이런 거 비슷비슷하게 막 와. AI가 여러 개를 막 네. 그죠 수십 개 수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대단합니다. 예,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그림 멈춰 있는데 이게 라이브 아트가 생기면서 죽은 그림이라는 개념이 생겨버리네요. 이렇게. 그렇죠. 죽은 그림은 안 사요, 아직. 그러니까. 왜냐하면 메타버스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아... 지금 현실에서는 아직도 죽은 그림 사겠죠. 예, 그 많이 사죠.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죽은 그림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와... 라이브 아트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야... 생각해 보세요. 메타버스 안에 다 붙어 있는 게 뭐가 관심 있겠어요? 메타버스 안에서는 움직여야지, 그죠? 그렇죠,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그 증강인간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예, 증강인간이라는 거는 네. 그죠? 늘렸다는 거죠. 나의 능력을 능력을 그죠? 증가시키고 강화시켰다. 증강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 뭐
제가 얼마 뉴스 봤대 뭐 현대차에서 뭐 산업용 뭐 로봇 같은 걸 만든다고 그 무거운 걸 되게 쉬워지게 해주고 뭐 군인들 뭐 좀 보조 이런 로봇 장치 이런 거 예, 예, 그런 것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실제로 인간의 네. 그 능력을 좀 더 증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다양한 예가 있겠죠, 그죠? 우선 요거 보면 재밌어요. 요거는 네. 자동차인데, 그죠? 네. 차 안에 의자가 아예 없어요. 처음에 휠체어가 들어가서 의자가 되는 거예요. 아~ 요게 굉장히 작은 차잖아요. 네. 방 안에 들어가요, 방 안에. 아~ 방 안에 들어가는 의자, 휠체어, 자동차 신제품이에요. 자율주행인가요, 왜? 자율주행은 자율주행? 네. 그 앞에 네네. 저기가 있어요. 일단은 운전대는 있어요. 예, 운전대는 있어요. 뭐 아직까지 자율주행까지는 안 네네. 갔는데 또 중요한 거는 휠체어들이잖아요. 그죠? 휠체어들 이제 휠체어가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왔고 그죠? 로봇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나와 있고 요 휠체어는 단추만 누르면 계단을 확 계단 올라갈 쉽게. 수 있는 휠체어구나. 예, 휠체어입니다. 예.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또 바퀴를 줄여요. 바퀴를 줄여서 예예예. 요게 지금 제일 그래도 인기 있는 그죠? 그쵸, 그쵸. 그거 계단 때문에 이제 네. 망하거든요. 사실 그쵸. 전부 계단 없이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는 한 6년 전에 나왔던 건데 6년 전에? 뒤로 네. 뒤집어서 그죠? 뒤로 계단을 올라가요. 근데 이게 쉽진 않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고장 여기에 네. 넘어지는 것도 있고 그죠? 이게 그죠? 나와가지고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이 계단 올라가는 거라고 좋아했거든요. 네네. 근데 너무 불편하거든요. 여기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게 올라가는지, 그죠? 이게 톱니바퀴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불편한 건 있으면 새롭게, 그죠? 그쵸, 뭔가 그쵸. 새로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네. 점점 더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엑소스켈리턴이라 그래요. 이게. 네. 엑소스켈리탄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무겁고 그죠? 뭐 걸어 다닐 수가 없고 이거 완전 마비 환자들에게 입히는 네. 거였잖아요. 엑소스켈리탄 수트라 그래요. 옷이니까 예. 예, 이렇게 마비 환자들이 있고 걸을 수 있도록 외골격이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요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진짜요, 뭐 쌈박하게 그죠? 야. 이제 누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전신 마비 환자가 요렇게 입고 돌아다닐 수가 있다. 예, 지금 이것만 해도 그죠. 한 10년 후가 되면 거의 안 보이게. 그쵸, 그쵸. 몸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인간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들이 많다. 그리고 로봇도, 일단 하나의 우리의 생활 파트너로서, 그죠. 들어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남자와 여자와 그저 로봇 친구를 많이 사귈 것이다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자 인간이 증강된다라는 것은 네. 인간이 이제 3D 프린트로 그죠 씩씩씩 프린트를 해서 심장 하트 이런 것도 프린트가 네. 돼요. 이미 뭐 얼굴 프린트 무슨 프린트 뭐 귀 네. 그죠 귀 이런 거를 프린트를 해서 before after 이게 프린트로 한 거예요? 그리고 after 예 3D 프린트로 프린팅 해가지고 사고로 그죠 또는 네. 질병으로 귀가 날아가면 진짜처럼 네. 이거 전부 다 수술한 거예요 프린트 해가지고 3D 프린트로 요 사람은 귀를 양쪽에 그죠 잃어버렸는데 네. 사고로 자기가 원숭이 귀를 그죠 디자인해서 갖다 붙이고 야. 이름이 이 사람 로데오예요. 엄청나게 인기를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기보여줘 해가지고 연예인이 됐어요. 연예인이 코, 예, 손가락, 손가락은 많아요. 이거는 스컬, 그러니까 뇌예요. 뇌, 예, 뇌는 이제 뼈인데 그죠. 뼈도 네. 이미 이렇게 프린트를 합니다. 그다음 한번 예, 여기 뼈 스컬 그러니까 해골이죠 그죠 이거를 이미 프린트를 해서 이건 언제 쓰느냐 교통사고로 그냥 내가 그죠 부서졌을 때 네. 이런 걸 대체하는 이렇게 증강 인간이 많이 탄생해서 와. 이것은 그죠 이 혈관을 프린트하는 것까지 나왔어요 네. 혈관을 프린트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상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혈관을 2014년 유니버시티 오브 시드니에서 프린트를 했어요. 심장, 쥐의 심장 프린트하는 거고 제가 지금 이 프린트 회사에 가가지고 네. 사탕 프린트한 거 먹고 있는 장면이고 얼굴 프린트하는 회사도 갔어요. 이 회사는 뭐를 하느냐 하면 네.
아버지가 아들이 화상 입고 환자가 됐는데 돈을 다 때려버려가지고 아들의 피부를 그죠 네, 만들어 주는 건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야, 실제 피부하고 거의 똑같네.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망했어요. 왜냐하면 이 많이 팔려야지 되는데 그죠 네. 화상 환자가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본에 있는 회사한테 팔았어요. 리얼 F라고 일본 사람이 네. 이제 가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오, 가면은 누구나 쓸 수 있으니까 네, 네. 그죠 가면 이 전부 가면 400만 원, 500만 원 하던 것이 전부 가면 쓴 사람들입니다. 오. 가면인데 요 사람이 CEO였고 그죠 네, 네. 요거를 얼굴에 딱 붙여요. 근데 이게 요즘에는 회사가 이제 이름도 바뀌고 뭐 주인도 막 바뀌면서 너무 이제 다양하게 얼굴을 그릴 수 있는데 요거 요런 거 한번 보세요. 그죠? 진짜 사람 같아요. 진짜 네, 이 사람 그러네요, 같아요. 그죠? 진짜 요 진짜처럼 이렇게 프린트를 할 수 있고 이거는 진짜 같잖아요. 그죠? 네. 예, 실물 같이 김정 이게 예, 트럼프하고 김정은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까지 예, 프린트를 잘 할 수 있다. 그 회사가 팔려서 그죠 thatsmyface.com으로 갔다가 아까 얼굴 잠시 보여준 요겁니다 요거 그죠 요것을 39,000원에 그죠 4만원에 파는 거예요 400만원 500만원 하다가 네. 요거는 그죠 99,000원 뭐 이런 정도로 그죠 야. 요거 얼굴을 딱 갖다 붙이면 요 위에는 진짜 피부고 네. 요거 자 이제 60세 얼굴 하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20세 그러네요. 얼굴 하고 다니는 그러네, 진짜 항상 그러네. 요것만 딱 붙여가지고 야. 이거 나오면 화장품 장사가 어떻게 될까? 아. 진짜 오른쪽 진짜 얼굴, 왼쪽은 가면입니다. 가면. 야. 네, 이런 정도로 증강 인간은 그죠? 인간의 얼굴이 뭐 60이 됐다고 그냥 할 게 아니라 증강한다. 자꾸 강화시킨다. 그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것도 증강이죠. 네. 뇌에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네, 또 그쵸, 그쵸. 인간 증강시킬 수 있는 거다. 네, 뭐 다양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국경이 소멸한다는 건 어떤 말인가요? 자, 아까처럼 네. 만약에 이제 뇌를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로 네.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네. 정보가 막 들어오는데 그놈의 네. 정보가 우리 동네 뭐 마포구에 또는 뭐 네. 저는 성북구에 살고 있는데 성북구에서 생산된 그런 정보가 아니라 네. 전 세계에 있는 정보가 만약에 이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제 국어 시간에 네. 저기 훈민정음을 그쵸. 배운다. 네. 세종대왕을 배운다. 네. 세종대왕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아 근데 그거를 우리 동네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국어 선생님 내가 존경하고 정말 네. 사랑하는 정말 그분이 이제 시간에 가리키니까 네. 내가 애국심도 생기고 그죠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긍지도 네. 생기고 다 생기는데 이제 기계에서 그냥 정보가 팡팡팡팡 들어와요. 네. 그러면은 국적이 없는 정보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업데이트 된 거 어제 나온 거 네. 과학기술은 네. 그거 더 중요한 거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내가 훈민정음을 배우지도 않고 한글을 배우고 뭘 하지도 않고 뭘 했다 하면은 애국심이 안 생기죠.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부터 시작해서 마인드 업로딩까지 생기거든요. 이거를 보면은 마인드를 업로딩해요. 이게 영화인데 그죠? 트랜센더스 네. 영화가 한글에 나왔을 때 과학자 네. 윌이 이 사람이 슈퍼컴퓨터 네. 프로그램을 하는데 자. 테러를 당해가지고 내일 죽어요. 근데 내가 슈퍼크로그램 연구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내 머릿속에. 네. 가르쳐주고 죽을 시간이 없어. 네. 그래서 마인드를 업로딩 해놓고 다 네. 업로딩을 해놓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야. 결정을 해요. 자 이제 뭐 내일 죽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네. 그죠? 자기 와이프한테 와이프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어서 네. 와이프한테 뭐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죽으면서 마인드를 업로딩하고 갖다 뿌려요. 네. 크리메이션 해서 갖다 뿌려요. 네. 뿌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장례식 끝나고 그 다음날 벽에 얘가 나타납니다. 아침에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굿모닝 에블린 하고 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화지만 네.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How to create a mind에서 이 사람은 레이 커즈와일인데 유명한 사람입니다. 레이 커즈 AI 인공지능의 최고 대가 MIT 그리고 박사학위를 7개를 그죠 소유하고 있고 명예 박사학위
엄청나게 IQ가 210이고 뭐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요즘에 현대 아인슈타인이다 또는 현대 에디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책을 쓰는데 이만큼 두꺼워요. 그게 How to Create Mind가 어떻게 마인드를 어떻게 크리에이트 창조해서 어떻게 업로드하고 뭐 하는지까지 이렇게 사람의 인간의 그저 능력이 증강한다는 거죠. 예, 유엔 미래 포럼에 이사고 이 사람이 야. 저희 행사에 한국에 제가 두 번이나 초청했고 네. 왔다 갔습니다. 자, 그래서 네. 증강 인간 뭐 그죠 이렇게 인간은 그 옛날의 인간이 아니다. 증강 인간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온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증강 인간은 네. 칩을 그죠 돼지에게는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네. 사람은 환자에게만 넣을 수 있어요. 일론 머스크 사람은 넣을 수 있어요. 예, 사람한테 그러니까 지금 간질 환자, 그다음에 치매로 잃어버린 환자, 주로 마비된 환자들에게 네, 칩을 넣어가지고 그저 측두엽이라든가 거기 운동신경을 그죠 조절을 해가지고 사람이 움직이게 한다든가 뭐 그런 거는 지금도 이제 가능한데 사람은 올해 말 내년부터 FDA가 승인을 해준대요. 오. 그러면은 이제 미래학자들이 줄 서고 있어요. 침 넣는다고. 아 진짜요? 예. 아니, 거부감이나 약간 두려움은 없나, 없나 봐요. 아 이미 침 넣은 아이들 많아요. 여기다 넣어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좁쌀 많이 만지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찍 계산하잖아요. 이걸 찍 계산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뭐가 없어지느냐. 강도. 이런 게 없어져요. 돈이 들어있는데 이걸 잘라가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자동차 잠깐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자동차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제 사람들이 피부로 와닿는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 자동차는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그 옛날에 바퀴가 있었어요. 바퀴가 없었을 때는 이웃 동네에도 못 갔어요. 왜냐하면 전기가 없어가지고 너무 깜깜해가지고 길을 못 찾아서 집에 못 돌아올까 봐 겁이 나서 근데 바퀴가 생기면서 그죠 마차가 생기면서 이웃 동네까지 갔어요. 그죠 마차 다음에는 자동차가 생겨가지고 이웃 도시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죠. 비행기가 생겨가지고 이웃 나라까지 갔다 왔어요. 그죠 자 이런 자동차 이제 자동차가 가장 문제가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탄소 배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와서 이제 자율차로 간다. 그 다음에는 일단은 나르는 것은 그죠 땅 위를 기어가는 땅 위의 그 자동차보다 다섯 배 내지 10배로 빨라요. 왜 우리가 유럽 가는데 자동차 안 타고 가요? 비행기 타고 가죠. 빠르니까 그죠. 에어택시, 비행차 이런 것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고. 아, 그래 텅 비어 있는 건가요, 방금? 예? 자동차가 도로 위로 다니지 않아가지고 텅 비어 있는 건가요, 이 그림이? 예예. 지금 이렇게 이제 이걸 디자인할 때 그죠 차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엔비디아에서 매핑하고 있는 중에 도로를 매핑하고 있는 도로를 매핑해서 이제 사람이 안 보니까 기계가 다 그거 전부 매핑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구글이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매핑을 하듯이 그죠. 그래서 이제 얘들이 눈이 되고 코가 되고 다 돼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이게 자율차거든요. 사람이 모는 게 아니라 AI가 모는 자율차들이 돌아다니고 사람은 뭘 봐요? 지금 잡지 보고 앉아 있죠. 그리고 얘는 오토, 얘는 이미 네바다에서 그죠. 6년 됐어요. 6년. 6년이요? 예, 6년 동안 지금 트럭인데 무인 트럭입니다. 운전수 없어요. 돌아다녀요. 왜냐하면 네바다는 전부 다 일직선이에요. 도로가. 도로가. 예, 그런데 트럭은 이쪽에서 그냥 딱 하고 눌러놓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 얘는 이제 사람이 지나갈 때 눈으로 쳐다보고 있죠. 아, 멈춰서 자기가 가서? 그래서 자율차가 나오면 어떻게 세상이 바뀌는가 그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데 우선은 자동차 소유의 종말이 옵니다. 자동차가 많이 나오면 그게 우버 제 친구가 우버 많이 몰아요 미국에서 우버 회사에게 20% 주고 80% 지가 먹어요. 모는 사람 이게 노동력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AI가 몰아요.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20%만 그죠 떼서 걔네들 주고 가격이 무진장 싸집니다. 그러니까 택시비가 1,000원 했다가 그죠 800원은 내가 먹던 게 사람이 없으니까 200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택시비가. 그쵸, 그쵸. 그래서 자율차가 나오면 택시비가 자율 택시가 무진장 싸진다. 그리고
자율차가 나오면 미스터 네. 김 태워주고 미스터 리 태워주고 얘들은 잠을 안 자니까 네. 화장실 안 가니까 네. 그죠? 그쵸. 그죠? 밥을 안 먹으니까 그쵸, 그쵸.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아다니니까 주차장이 전혀 필요 없어요. 주차장이 소멸되는 그런 사회가 온다, 그죠? 네. 그리고 뭐 내가 몰면 1,000원이었다가 그죠? 택시비가 200원으로 떨어지는데 내가 몰면 2,000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소유를 하잖아요. 자동차를 소유해서 자동차 하나 사가지고 주로 네. 96% 세워놔요. 돈 주고 세워놔요. 주차비 주고 세워놔요. 이제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자동차 폼젤라고 내가 아우디 뭐라 뭐 뭐라 이러면서 네. 폼젤인데 요즘에는 그죠? 비싼 자동차 몰면 아이고 저놈이 빌려서 탄 렌트카를 타는구나. 자동차 한 대도 못 살 놈이네. 이렇게 우리 시아버지가 오히려 비싼 차 타고 다니면 가난하다고 보는 거예요. 렌트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증도 소멸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쵸, 그쵸. 안 보니까.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에어 택시가 오거든요. 저 뒤에. 네. 날아다니는 택시가 지하 주차장에 가겠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서 지하에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죠. 그쵸, 그쵸.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 다 망합니다. 차고 개조붐이 불고요. 뭐 도로의 차량이 10분의 1로 감소하고 네. 뭐 등등 도로 문화도 변하고 자, 아까 헤드라이트가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네네. 조리개만 창 열면 돼요. 또 표지판이 필요 없어요. 그죠? 얘들이 뭐 표지판 아, 저 닭집 뭐 볶음집 뭐 그쵸. 이거 보고 돌아다니는 네. 게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우주선에 네, 우주에서 그죠? 위성으로 네. 내려다보기 때문에. 더군다나 땅값이 평준화가 돼요. 자율차는 사람은 전부 거기서 자고 있거나 뭐 하고 있고 밖을 내다보지 않아요. 네. 우리가 자동차를 몰 때 밖을 내다보고 아 저기 사람이 빡빡하네. 아 저기다 가게 내면 진짜 잘 되겠네. 그쵸, 그쵸, 그렇다면서. 명동을 지나가면서 명동의 땅값을 높이는 거예요. 스스로 네. 생각을. 네. 그런데 내가 밖을 안 내다봐요. 내가 지금 명동 앞을 지나가는지 저기 뭐 횡성 앞을 지나가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땅값이 평준화가 됩니다. 앞으로 땅값은 사람의 그 개념 네. 의식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맛집 꼭 도로변에 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위성에서 그죠. 그쵸, 맛집을 그쵸. 떡 집어가지고 찾아가는데 네. 뭘 그죠. 차가 데려다 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차가 데려다 주니까 네. 많은 것이 사라진다 그죠. 네. 자동차 뭐 금융도 사라지고 자동차 딜러도 사라지고 자동차 의회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자동차 정비 공장 땅 오염 뭐 이런 것들도 크게 저희는 자동차는 우버하고 구글하고 아마존이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현대 GM 뭐 이런 회사는 다 망해요. 왜? 뭔가를 새로운 걸 하려면 노조가 지금 방해하고 못해요. 네. 근데 구글 애플 뭐 쟤들은 아마 구글 애플 아마존은 없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들어 하면은 그냥 딱 팀 가져와서 만들고 또 아주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어디서 초빙을 해가지고 네네. 현대에 데리고 오면은 그 주변에 있는 일자리 자기 일자리 날아갈까 봐 이놈을 막 그 음해해가지고 네. 그냥 못 살게 해서 얘가 네. 가게 만드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그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다. 우체국 배민 이런 것도 사라진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페덱스 이렇게 따로 이렇게 회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율차가 너무 싸니까 1,000원에 800원 사람이 빠지고 나면 200원짜리가 되는데 그쵸, 그쵸. 택배 회사가 그 망하는 거죠, 그죠? 택배 회사가 대부분 또 자동차 자율 택시를 할 거예요 아마 그때쯤 되면. 예, 그래서 도심 탈출 사람들이 전부 도심 탈출 왜냐하면. 땅땅땅 3시에 뭐 연대 삼성 간에 내가 강의하거든요. 네. 그런데 해놓으면 지가 알아가지고 수요일마다 지가 거기 가는데 뭐 내가 반드시 도심 근방에 연대 근방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저 점점 사람들이 도심 탈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 뭐 많은 변화가 있어요. 변호사가 이제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통딱지. 교통 문제로 엄청나게 변호사를 많이 써요. 그죠? 사람을 네. 죽였다거나, 교통 뭐가 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없어. 많은 경찰이 또 감소하고. 네. 그 다음에 요리, 세탁, 이런 것이 이제 요리사, 조리사, 세탁물 이런 것이 전부 사라져요. 왜냐하면 차가 너무 싸니까, 그죠? 1,000원, 택시비가 1,000원 하다가 200원 하니까 얘를 시켜가지고 요리,
배달시켜요. 세탁물도 배달시켜요. 뭐든지 배달시켜요. 농사니까. 예, 그렇게 간다. 뭐 아주 끝이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혀 거짓말 못한다. 바람 못 편다. 네, 저 위에 위승이 다 내다보고 있어요. 네. 그죠? 그리고 전부 블랙박스처럼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AI인데 모든 차량이 AI인데 모든 차량이 모든 사람을 전부 다 녹화하고 있는 거죠. 감시하면서. 아. 예. 자, 이게 이제 공항 소멸 마지막으로 뭐 네. 그죠? 앞으로 드론 택시 네. 이런 게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게 이미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고속도로를 만들어요. 공중에. 아, 공중에다가. 예, 예. 여기 뭐 8m에서 어. 그죠? 12m까지는 요거는 고속도로야. 라고 만들어서 여기에는 그러니까 뭐 현대 차만 다녀. 네, 그죠? 네. 뭐 GM 차만 다녀. 이렇게 이제 이미 막 이걸 만들고 있어요. 이거 누가 만들고 있느냐면 영국에서 영국에서 만들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팔려고 해요. 예, 전 세계에다가 드론 슈퍼 하이웨이 해 가지고 여기 그것도 하기가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그죠? 네. 이렇게 예, 시스템으로 만들어 놔. 너무 많은 것들이 새로 나와서 그죠? 이미 나사 같은 데는 드론 중에서도 이런 종류는 저 맨 위에서 날라야 돼, 중간에 날라야 돼, 제일 가까이 날은 놈은 이제 그 물건을 배달하는 그죠? 뭐 그런 드론이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요게 지금 만화인데 만화가 나온 게 1950년도예요. 이때 네. 이미 사람들은 날아다닐 것이야라고 만화에서 나왔죠. 처음으로 나르는 그림이 나온 거, 플라잉 카가 나온 거는 네. 1964년에. 예, 황금총을 든 사나이 네. 007 영화, 제임스 본드 영화예요. 그래서 이때 나왔고 이제 이게 보여주면은 2010년도부터 사람들이 올해 2022년인데 2010년도 정도부터 자꾸 드론 택시 상상한 거예요. 그쵸, 그쵸. 나사가 한 거고 이게 이제 사람을 날게 해야 되겠다. 이게 드론이에요, 드론. 이게 드론이에요? 드론 개념이에요. 2011년에 야. 처음으로 이렇게 드론의 개념은 이게 쇠가 아니고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아, 플라스틱이에요? 가벼워요. 그래서 자동차를 날리기는 너무 힘들어요. 네. 자동차는 쇠로 그쵸, 되어가지고 그쵸. 무거워서 2인승, 1인승 겨우 해요. 근데 드론은 아예 플라스틱으로, 그죠? 그래서 나노 플라스틱, 뭐 강화된 플라스틱이라서 10명도 태우고 50명도 태우고 태울 수가 있어요. 이제 2011년에, 그죠? 사람 처음 태우기 시작했고요. 2010년도에는 요거는 이제 그림이에요. 그죠? 나사에서 이게 컨셉트라 그래요. 이제 요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냥 그림만 그린 거고. 2011년 6월 30일, 9월 5일 날 이런 게 또 나왔고. 요게 조금 이제 크게 나왔죠. 네. 2011년 11월 달에. 이제 실제로 그냥 이따만한 것도 그죠? 2015년에 15년, 16년. 16년 이때 릴리움이 나왔어요. 릴리움 얘들이 지금 제일 큰 놈을 지금. 100인승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수직 상승, 수직 하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항은 필요 없어요. 공항에 어디 가서 장사하겠다고 뭐 짜장하는 사람은 아주 망합니다. 절대로. 네. 요거는 지금도 날아다니고 있어요. 제일 2016년에 시작한 거, 볼로콥터라고. 요게 이항 2016년.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많이 날아다니는 놈은 이 중국제입니다. 이항. 2016년에 나왔고, 앞으로 공항이 그죠. 소공항이 이렇게 일어나고 네. 뭐 에어택시 일본 겁니다. 이건 일본 거. 각 나라마다 있어요. 수주키 해가지고 네. 2020년 3월 22일 날 나온 거고 그죠. 수주키. 예, 멋지죠. 수주키 이렇게 나왔고 야. 이 2,000개가 나와 있어요. 2,000개. 야, 2,000개. 그 중에서 뭐 부품만 만드는 놈 그죠. 뭐 엔진만 만드는 놈 다 있지만은 이렇게 호라이존이라고 얘는 수륙 양육이에요. 이런 것도 있고 6인승 이거 대부분 4인승에서 6인승이 제일 많아요. 요게 여의도에 그죠 빼빼로 날랐는데 요게 이항입니다. 중국 같이 가져와서 날랐고 2017년에 최초로 이제 이항을 그죠 승인을 해줘서 날아요. 드론 택시가 날아요. 두바이에서 얘가 수직 상승하기 때문에. 야. 공항이 필요 없어요. 이제 앞으로 수직 상승 어디든지 그죠. 수직 상승 수직 하강해요. 릴리움 50인승까지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9명 태우는 거고 자 이렇게 소공항
시대가 와서 지붕이 공항이 돼요. 지붕이. 여기도 네. 지붕이고 이것도 지붕이고 그죠? 테라피지아 요 놈은 자동차가 날아요. 무거워요. 그래서 플라잉 카라 그래요. 드론 택시라 그러지 않고 플라잉 카라 그래요. 예, 이렇게 요거는 드론이에요. 요놈은 이렇게 BAE 시스템 VAE에서 얘가 지금 롤스로이스입니다. 롤스로이스 비싸요. 롤스로이스는 원래 비싸잖아요. 그쵸, 그쵸. DR7, 조비 에이비에이션, 존트 에어, 키리호크 대부분 여기 보면 2시트, 뭐 3시트, 네. 5시트, 4시트죠. 4인승 에어버스 제일 비싸요. 2억 2천. 얘는 위로 붙으면 비행기, 밑으로 붙으면 자동차. 요 이름은 팝업이에요. 우리나라의 아반떼처럼 팝업이라는 에어버스의 모델 종류는 팝업 종류. 예. 2017년 3월 15일 날 이거 오픈했어요. 오픈식. 에어로스페이스 X도 있고 4인승이고 얘도 4인승이에요. 얘는 러시아제입니다. 호버스프 러시아제. 벨플라이트, 엠브라엑스 전부 미국. 이 사람이 단추를 누르면서 나라도 좋아라고 했어요. 아까 두바이 왕세자. 5년 동안 무서우면 우리가 그 인증서를 줄게. 나라도 좋아. 허용 인증해 줄게. 그래서 그게 올해예요. 올해부터 두바이에서 인증을 받고 그죠 한 뭐 120 종류가 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실제로 그게 전략에 맞아서 기다리는 회사도 있고 얘는 날아다녀요. 볼로허브 이미. 볼로허브 아까 여기 볼로허브를 타봤어요. 아까 용 왕세자가 워크호스도 있고 얘가 2항인데 2항이 1억 2천 뭐 이렇게 하다가 8천만 원까지 내려갔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이 아이 전략가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800만 원짜리를 만들겠다 앞으로. 그러면 자동차 소유의 종말이 옵니다. 그쵸, 이게 그쵸. 이거 타고 돌아다니면 다섯 배 내지 열 배로 빠르거든요. 그렇죠. 소식 빠르죠. 이게 아까 이야기하던 릴리움 큰 거 그죠. 50인승 100인승 만들겠다. 릴리움 아빠하고 타러 나가고 있어요. 지붕 위에서. 예, 릴리움이고 뿐만 아니라 제트팩이라고 제트팩이 얘 호주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호주 정부에 있을 때 얘를 만나봤어요. 착지 아주 스무스하게 하고 자유의 여신상 위까지 날아가고 누가 빨리 달리나까지 했고 자 이렇게 백팩을 메고 그죠. 얘가 데이빗 메이만이에요. 이거 호주 사람이고 이거를 여기 이제 조종관이에요. 그죠. 조종관. 앞으로 내려갔다 뒤로 올라갔다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서울 시내는 8분 안에 다 돌아다닙니다. 8분. 얘는 3억 하는데 지금. 네. 조금 있으면 뭐 3천만 원 자기 말로 그렇죠. 대중화 1천만 원. 1천만 원 하면 자동차 사느니 이거 사겠어요. 그죠? 어디든지 뭐 8분 안에 서울 시내는 어디든지 8분 안에 다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 차로 그죠? 그다음에 16차선 만들려면 요 빌딩 저 빌딩 다 부숴야 되는데. 네. There's a lot more space in the sky. 그죠? 네. 하늘에 더 많은 공간이 있다.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전부 충돌 제어 시스템이 있어서 지들이 피해가지고 가고 옥상에 내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버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일단은 그 말씀 좀 들어보니까 드론하고 드론들이 사람을 태우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플라잉카하고는 개념적인 차이가 있나요 이게? 플라잉카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 이 저 운전해서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한번 날려볼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거를 날리는데 막 엔진을 달고 그죠 날개를 달고 이랬어요. 근데 그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못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다른 컨셉으로 메탈 금속이 아닌 플라스틱을 강화해서 그죠 나노 플라스틱 뭐 뭔가 종류의 재질이 있어요. 재료를 가지고 가볍게 만들어서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강도는 뭐 그 메탈보다 더 강하다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세상이 이제 하나로 바뀐다. 아까처럼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다른 그죠 도시로 가고 비행기가 나와서 다른 나라로 가고 이제 로켓이 나왔어요. 비행기는 가라. 이제 비행기 끝났어요. 로켓은 나와가지고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1시간 만에 날아가요. 이제 1시간대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욕 같은 데는 이제 이게 이 40인승이죠. 캘리코나라고 이미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40인승에 이거는 이제 드론이죠. 그래도 놀라운 거는 제가 뉴욕에 2년 살았는데
아주 공항 가려면은 그죠 뭐몇 시간도 좋아요. 그 네. 트래픽이 언제 어떻게 열리는지 잘 모르고 네. 이렇게 나온 게 있다 그죠. 그다음에 수소 비행선이 있습니다. 네. 수소 비행선 네. 얘는 4분의 1 가격이에요. 비행기 일반 화물 비행기의 4분의 1 가격에 10배로 네. 많이 실어요. 10배로 많이 실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탄소는 제로예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36시간 안에 가요. 오. 그러니까 하루 반 만에 가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항구, 항만, 도시, 부산, 그쵸. 포항 다 망해요. 네. 조선사는 망해요. 그쵸. 뭘 낑낑 실어가지고 3, 4개월을 바다 위에 띄워놓겠어요. 그죠? 예. 이겁니다, 바로. 야. H2 클리퍼라고 이미 나와가지고 얘가, 10배로 많은 많이 쉽겠잖아요 그죠? 네, 굉장히 그리고 아주 4분의 1 비용으로 날아갑니다. 자, 극초음속 비행기 네. 데스티너스가 나왔어요. 이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빨리 가는 거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화물부터 먼저 실어요. 그죠? 데스티너스도 지금 화물 실어요. 네. 미카엘 코코리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드론 드론 왕이에요. 예, 이 사람을 그죠 러시아에서 러시아의 일론 머스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데스티너스를 이미 만들어 가지고 날려 보내고 있어요 화물. 그 다음에 자 로켓 여행을 네. 그죠 2025년에 한 시간대로 날라 보내겠다. 근데 얘는 지금 10분간 날아요. 10분간. 10분간? 예, 네. 10분간 났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가고 볼트2라고 합니다. 3월 20일 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시간 만에 다른 데는 가는 건 아니지만 뉴욕에서 네네. 뭐 그죠 뉴욕에서 워싱턴까지는 얘가 날아다니는 거 10분 만에 예, 이런 식으로 볼트는 10분 만에 네. 여기저기 이곳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스페이스 트랜스포테이션은 1시간대로 여행하는데 중국 회사 거예요. 네. 중국 회사 건데 이것도 로켓이에요. 로켓이 나오면 뭐가 필요 없어요. 공항이 필요 없죠. 활주로가 그쵸, 필요 그쵸, 없으니까 그쵸. 예, 이렇게 해서 2025년도에 사람을 태워날리겠다. 이렇게 실어날리겠다. 중국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스페이스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또 미국 거는 비너스 에어로스페이스가 나왔어요. 이렇게 생긴 건데 비너스 1시간 만에 전 세계 어디든지 가는 극초음속 비행기예요. 네. 비너스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뿅 쏴서 날아갑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뭐 북미로, 남미로 다 날아가요. 이게 지금 로켓 카고는 미 공군에서 그죠? 미 공군에서 하는 거예요. 공군에서 함대에다가 뭐 물건 실어가지고 전쟁 물자 실어가지고 가니까 일주일 걸려요. 전쟁 끝났어. 네. 그래서 안 돼. 한 시간 만에 나르는 그죠? 전쟁 물자를 나르는 로켓 카고를 만들어야 돼. 7년 동안 이게 해가지고 이미 나르고 있고 유나이티드도 붐하고 이렇게. 극초음속을 그죠? 네. 이거 지금 실어 나르고 있고 얘들 2029년에 네. 하겠다. 그래서 23년에 나온 놈, 25년에 나온 놈, 29년에 나온 놈 이게 다 가능한 것은 이거 세계에서 가장 부자 세 명이 실제로 로켓을 타고 우주에 갔다 왔는데 쟤들이 위험하면 왜 갔다 오겠어요? 그쵸, 아 이제 안 위험하구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죠? 스페이스X가 9월 15일, 18일 4명 태우고 갔다 왔죠. 스페이스X고 리처드 브랜슨이 또 갔다 왔잖아요. 그죠? 리처드 브랜슨은 이게 갈락틱, 버진 갈락틱입니다. 버진 항공 갔다 왔어요. 이 사람도 엄청난 부자고 이 사람이 제프 베이저스 아마존의 동생입니다. 뭐 이렇게 다 갔다 왔다. 그래서 투자가 많이 돼가지고 한 시간대로 날아다녀. 사람이 한 시간대로 날아다닌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국가관. 그 다음에 자기의 정체성, 애국심, 그죠?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침에 프랑스에 가서 크라상 먹고 놀다가 저녁 때 그죠? 뭐 또 뉴욕 가가지고 피자 먹고 놀다가 한국에 안 들어올 수 있고 그죠? 그쵸. 그래서 일자리 거기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 교육뿐만 아니라 그죠? 이 교통 때문에 특히 이제 로켓 세상이 되기 때문에. 한 시간대로 연결이 된다면 코로나는 한 시간 만에 다 퍼져요 전 세계로. 그렇죠.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이제 뭐 문화 그죠 글로벌 문화예요. 그죠 한 시간대로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점점 이게 자동차랑 비행기 이제 구분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뭐 비행기 로켓의 개념이 나오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엄청 뒤쳐져 있는 거네요. 지금 미국, 중국은 로켓 쏴서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얘기가 거의 없지 않나요? 네. 네. 우리나라 어떤 기업에서 뭘 한다는 얘기 들어요? 저는 미국 사람하고 살고 있고, 네. 그렇죠? 영국 정부, 호주 정부, 네. 뭐 미국 사람인데 한국 보면 너무나 답답하죠. 그러면서 최고인 줄 알아요, 지네들이. 너무너무 뒤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뭐, 또 우리 최고야, 우리가 1등이야, 뭐, 이렇게 하는데, 네. 빨리 제가 미래를 많이 알려야 되겠다. 네. 더 많이 알려야 되겠다. 더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네. 따라와야 되겠다. 그죠? 네. 네. 그 이제 의료 헬스케어 부분 한번 볼까요? 예. 네. 의료 헬스케어도, 그죠? 네. 뭐,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우리는 네. 2040년이 되면은 그 기후변화로 네. 인공자궁이 나온다. 사람들은 이제 무정자증 알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거기다 무난자증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 정자와 난자를 결합해가지고 인공자궁에서 아이들이 출생한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자, 인공자궁 연구하는 사람은 핸드릭, 젠, 네. 그리링크 이런 사람도 연구하고 있고, 뭐 다양한 이런 시스템이 많이 나와 있고, 네. 요거는 실제로 그죠?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아이는 지금 불법이에요. 네네. FDA 승인 안 했어요. 네네네. 그런데 쥐를 그죠 수백 마리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1997년에 램 양을 네. 또 일본에서 네. 1996년이네 그죠 이렇게 생산을 했고요. 뭐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트릭스 영화에서도 그죠 이런 것이 나왔어요. 여기서 지금 여기 잘 보면 여기 안에서 쥐새끼들이 그죠 이게 막 태어났어요. 근데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이거 이름이 네네네네. 나오는데 이게 사람들이 뭔지 모르고 지나가는데 이게 바로 요 안에 아이들이 들어 있습니다. 인공자궁입니다. 인공자궁. 그리고 여기 안에서 막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네. 그죠 영화니까 주인공이 태어났지만 진짜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고 네. 그죠. 아이들에게 단백질 줘야지, 비타민 줘야지, 칼슘 줘야지, 네. 이렇게 전부 연결이 다 돼 있다. 라는 거고, 그죠? 이렇게 연결해서 엄청난, 그 영양분을 아이에게 이렇게 줘야 된다라는 거고, 영화니까 이렇게 네. 표현했지만은, 이게 2040년이 되면 4명 중에 1명은 이렇게 태어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렌즈, 컨택트 렌즈가 이미 나와가지고 네네네. 그죠 렌즈 가지고 보는 거예요 바깥 세상을. 에 렌즈가 렌즈를 딱 끼면은 이게 이제 스크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값이 떨어져요. 왜요? 왜냐하면 네. 자 집에 가서 내가 9시 뉴스 봐야지, 집에 가서 영화 봐야지, 집에 가서 뭐 그죠. 넷플릭스 네. 봐야지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얘가한테 넷플릭스 틀어줘 그죠 박영수 미래TV 유튜브 틀어줘 네. 다 보여줘 이메일 좀 보여줘 다 됩니다 이거 화면이 되니까 디스플레이 되니까 내가 바닷가에 누워서도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있고 이게 이제 행사인데 그죠 네. 한 2,000명이 왔어요. 박사학위 네. 받은 사람들만 네. 2,000명. 바이오학자, 의사, 간호사, 뭐, 무슨 AI학자, 냉동인간 네. 이 사람이, 이게 제 친구들인데, 네. 알코아사에 사람을 냉동시키는 거예요. 네. 그죠. 아까 의료기술 발전 네. 얘기죠. 사람을 냉동시키고, 2040년 되면은 깨우자, 이런 거예요. 그때 네. 되면은 이제 모든 암이 다 수술이 네. 되니까, 예. 이 여자 할머니 킬힐을 신었어요. 그죠. 네. 킬힐. 85세예요. 오. 굉장하게 나보다 얼마나 빨리 쫓아다니는지 제가 따라다니지는 못했어요. 이 여자는 네. 그죠 페이션트 지로라고 해가지고 이 DNA 꽁지에 텔로미어라는 게 있어요. 네, 텔로미어. 네, 네, 네. 텔로미어가 그죠 텔로미어를 늘렸어요. 네. 20년을 늘렸어요. 그 옆에 있는 의사가 수술해서 늘렸더니 네. before 할머니였어. 근데 after 처녀가 됐어. 그걸 보여주더라고 나한테. 오. 내가 막 보여달라고 했죠. 네. 예. 얘는 그렇게 이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 얼굴을 이렇게 만드는 그죠? 네. 이런 사람 뭐 이렇게 늙지 않은 알약 만든 사람. 그 다음에 AI가 얼굴을 보고 그죠? 아, 너 간암 2기야 뭐야 이렇게 다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주름이 이렇게 꼬였다든가 기미가 났다든가 네. 그죠? 뭐 네. 이런 걸 보고 예. 그 다음에 요 할머니는 이제
이 알약 물질을 발라요. 물질을 네. 발라가지고 요거는 그죠. 여기는 아, 다른 피부가 다르고 피부가 그렇죠. 다르군요 지금. 네. 40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 할머니가 80세인데 여기는 바른 데는 그죠 40세예요. 아. MIT에서 개발한 거예요. 이런 물질 그죠. 요 보름 바른 보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번 집어봤어요 그죠. 여기는 80세, 여기는 40세. 와. 네. 이런 것도 나오고 이거 참 놀라운 건데 쥐의 목을 그죠 잘랐어요. 네. 50% 자르고 뭐 90% 잘라가지고 다시 붙였어요. 이거 네. 왜 그렇게 하느냐면 원숭이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죠 원숭이의 A 헤드하고 네. B 바디를 붙이고 여기 있는 몸을 이쪽으로 몸을 바꿔치기 하는 거죠. 다른 원숭이랑 이제. 그렇죠, 그렇죠. 왜 그렇게 하느냐면 이제 사람이 태어났을 때 다리가 없이 그냥 쭉 그냥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인데 한 평생 그렇게 살다 갈 필요 없이 네. 막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의 몸을 나의 목과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사람을 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요. 내가 몸의 전체 다에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을 네. 지경이야. 네. 목은 멀쩡해. 네. 그러면 살아있는 교통사고에 그죠 난 사람을 갖다 붙여요. 목을 갖다 붙이는 이거 하는 사람이 하이빈 메디컬 연구소에 아까 이 의사였어요. 이제 뭐 그런 정도로 네. 그죠. 예, 의료도 굉장히 네. 발전한다. 이제 그 이제 책의 마지막 부분에 기본소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기본소득이 예. 이제 뭐 로봇과 AI의 등장 이런 게 가장 큰 건가요? 기본소득은 저희가 이제 네.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 3년 동안 네. 저희라는 게 이제 밀레니엄 프로젝트, 네. UN 미래 포럼 70개국에서 연구를 하니까 네. 각 나라에 특히 그 당시에 핀란드 그죠 이미 실험을 했었고요. 네. 네덜란드 뭐 등등 한 나라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연구에 들어와서 했는데 2030년이 되면 네. 절반의 국가가 기본소득을 준다. 2050년이 되면 대부분 다 준다. 네.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나도 네. 공무원 했으니까 공무원들이 절대로 안 주고 싶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일자리가 없고 네. 처음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니까 네. 인공지능이 차지하니까 네. 일자리는 없고 일자리가 없으면 이제 먹을 그죠 그죠 의식주가 네. 이제 네. 불분명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깡패로 변해서 두드려 부순다. 아, 범죄자가 되니까. 그렇죠. 두드려 부수는 그 돈을 기본소득으로 아. 나눠줬을 때 훨씬 더 국가를 운영하는 데 네. 효율적이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기본소득 무조건 주는 거예요. 아. 예, 좋아서 주는 게 아니고 아. 또 기본소득을 주니까 가장 먼저. 의료 복지 비용이 확 줄었어요. 의료 비용이 왜 네. 뭐 먹고 살까? 내일은 굶겠네. 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그죠? 질병이 네. 오는데 병이 걸리는데 네. 먹는 건 해결이 되는 거야. 먹고 사는 거 그죠? 어디든지 그죠? 아주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겨우겨우 네. 먹고 살지만 그것만 되어도 이제 그죠? 되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에서는 네. 2,300명이 되면 6만 명만 남아요. 6만 2천 명, 네. 그죠? 그래서 기본소득을 빨리 줘야 된다. 저희는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굉장히 이제 보편적인 소득, 핀란드, 캐나다, 네덜란드가 네. 아주 굉장히 그죠 일반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다, 많이 했다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앤드류 양이라고 이 사람 한국 사람인데, 네. 그죠? 그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뭐 나가가지고 이 사람이 기본소득 주자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예, 기본소득 성공리에 2년 실세했어요 핀란드에. 네. 핀란드에 했더니 그죠 만족도가 높았다. 뭐 네, 절반의 네. 성공이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핀란드, 캐나다, 뭐 케냐, 미국도 미국의 LA도 해요. 전체 다 나라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지역마다 네. 그죠 이렇게 해서 얼마를 주느냐 560. 불 뭐 150 그죠 네. 이런 식으로 2000 미국 같은 데 한 2000불은 줘야 되겠죠.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일단은 하고 있다라는 네. 것을 알고 계시고 이게 지금 지방 자치 같은 거기 때문에 그죠. 네, 지방 자치의 그 우두머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타리오 핀란드에서는 70만 원 기본소득으로 네. 줬었구나 2000명에게. 네. 그래서 뭐 좌파도 우파도 아닌 저희는 직진파다 이렇게 하면서 기본소득을 네. 주장하고 있는 사람 마크 저크버그도 그죠 줘야 네. 된다 이렇게 했고 교황도 줘야 된다 네. 이렇게 했고 뭐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오고 네. 가상국가라는 것도 있어요. 이미 가상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비트네이션 네.
자,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줄어가지고 2300년이 되면은 6만 2천 명만 남는데 가상 국가를 만들어서 한 1억 명을 더 데리고 오면은 네. 우리나라가 커지잖아요. 네, 이제 그쵸. 전부 다 가상 국가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피트네이션은 여기서 난민 여권 대사관 뭐 이런 것도 다 만들고 네. 그죠? 온라인으로 피트네이션 시민권 신청란에 뭐 이것만 하면 신청이 돼요. 제가 제일 먼저 한국에 여기 이게 네. 피트네이션의 한국 대표부예요. 제가 대표부예요. 예. 예. 제가 한 서너 개의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몇 명 없었는데 그죠? 네. 자신의 국가를 만들 수 있어서 박영수 공화국을 만들었어요. 야. 예,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시티즌 해서 여기 네. 한국에 지금 몇 명이 있는 거 표시가 된 거구나. 아, 아주 초기에 예. 그죠 시티즌 전 세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티즌이 이게 이 사이트에 들어와요. 피트네이션 사이트에 들어와서 네. 내가 양말을 팔면 1억 개를 팔잖아요. 지금 벌써 한 4천만 됐어요. 야. 4천 우리나라. 그렇게 되는구나. 예, 이게 경제 공동체 아이들이 예, 엠버시도 있고 또 백피드라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있어요. 예, 네. 국가를 만들었어요. 또 뭐 이 여러 개 이 사람도 그죠 제 친구인데 네. 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미국 대통령으로 나왔어요. 2016년에 졸탄 이스타반이에요. 그 다음에 좀 가장 큰 게 시스테딩. 시스테딩은 이제 바다가 60%가 주인이 없어요. 공해라고 네, 네, 그래요. 네. 거기다 국가를 만들어서 팔자. 바다 위에다가. 그렇죠. 얘가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패트릭 프리드만이. 그리고 페이팔 만든 피터 틸하고 네, 네, 네. 만들었어요. 피터 틸하고 둘이 만들었는데 얘가 제 친구니까 네. 아 제가 한국 대표예요. 한국에서 하고 있어요. 뭐 아무튼 얘는 유명한 밀턴 프리드만 노벨 경제학상의 손자예요. 네. 예, 뭐 등등해서 바다 위에 그죠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네. 파는 거예요. 한 1억 정도로 팔아요. 1억 정도 뭐 예, 간단하게 다양한 변화 그죠. 네. 이런 이야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아,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죠?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되게 모르고 살았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네.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이야, 제가 주변에 보면은. 진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네요, 진짜. 세상이 빠르게 변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식이에요. 상식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네. 그죠?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만. 너무 답답해요, 저는. 지금 외국인들, 저는 외국인하고 살고 있고 네네. 외국 직장에 있었고 네. 이러면서 한국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찜질방에도 가거든요. 네. 그 뭐 너무나 지엽적인 이야기, 너 며느리 며 뭐 네. 저 시어머니 욕하고 네. 뭐 남편 욕하고 뭐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걸 가르쳐야 돼 아이들한테. 아. 그렇잖아요 자녀한테.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와 왜 국가를 못 만들어? 다른 네. 아이들은 전부 국가 다 만들고 그쵸. 있는데 왜 지금 달나라에 땅도 팔고 있잖아요 NFT 네,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왜 우리나라 사람은 달나라에 땅을 안 팔아? 야. 예, 그렇게 뒤져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디에 그죠? 그렇죠. 포커스를 예. 두고 뭘 할 수 있는지. 네. 근데 그 이제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뭐 논란이 많잖아요. 뭐 맞냐 틀리냐. 근데 이거 역시도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을 보시는 거죠? 그렇죠. 다른 나라는 논란이 없어요. 논란이 있으니까 네. 그죠. 논란이 있으니까 일단 이 지역만 해보고 여기 해보고 네. 실험을 막 해보는 거예요. 아. 근데 별 수가 없어요. 전부 로봇이 일하고 일하게 그쵸, 되면 그쵸. 인간에게 무언가를 줘야 되거든요. 네. 인간이 그러면은 네. 일과 월급을 그죠 묶어가지고 너는 일을 안 하니까 월급이 없고 굶어죽어 이렇게 하면 굶어죽고 있겠어요 요즘에 그 옛날에나 그죠 굶어죽었지 요즘에는 그냥 옆집 사람 찔러 죽이고 뭐 해서 같이 나눠 먹자 하겠죠. 네. 그래서 어차피 기본소득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